시청자 여러분 안녁하십니까. 2020 조합아이턴 루키 바둑 리그 14라운드 최종 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해설의 박지현 해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결국 14라운드 최종 라운드까지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루키 바둑 리그 같은 경우는요. 네. 포스트 시즌이 따로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규 리그에서 다소 밋밋해질 뻔도 했는데요. 네. 오늘 이제 1, 2 팀과 2위 팀이 대결을 하거든요. 네. 오늘 최종 우승팀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20 조합아이턴 루키 바둑 리그 어떤 데며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8개 팀 더블리그 총 14라운드입니다. 만 18세 이하 프로와 아마추어가 참가 대상입니다. 네, 선수는 1, 2지명은 프로 기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 4지명은 연구생을 포함한 아마추어 선수가 출전합니다. 경기 규정은요, 제한시간 각자 20분 40초 초읽기 3회입니다. 우승 상금은 2,200만 원입니다. 자, 팀 순위 재밌습니다. 1위 한종진 바둑도장이 10승 3패, 2위 강지성 바둑학원이 9승 4패인데 오늘 두 팀이 대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승부 여부에 따라서 강지성 바둑학원이 1위가 될 수 있는 판이기도 하고요. 그렇네요. 개인 승수 때문이죠. 또 네. 여수 진남토건은 지금 3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겨서 이제 승수 자체는 동률이 되더라도요. 개인 승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2위까지만 도약을 이제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자, 아슬아슬합니다. 개인 순위 봅니다. 오늘 권여진 선수 대국하죠. 11승 2패고요. 한우진 선수도 오늘 대국을 합니다. 이현 선수도 있고요. 강지성과.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개인 다승왕 대결도 함께 보실 수 있는데요. 네. 권효진 선수가 오늘 대국 승리를 하게 된다면 자력으로 확정을 하게 되고요. 그렇네요. 혹시 이제 권효진 선수가 지고 오병호 선수나 한우진 선수가 이기면 네. 또 개인 다승도 공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지성 바둑학원의 이현 선수와 한종진 바둑도장의 현유빈 선수도 8승 5패로 또 개인 랭크가 또 달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14라운드 대진표입니다. 바둑학교 올덴마인드, 강지성 바둑학원, 한종진 바둑도장, 충암바둑도장, 한국바둑중고등학교, 이붕장학회, 진남토건 14라운드 대진입니다. 자, 우승 결정 대결입니다. 이현, 한우진, 권여진, 현유빈. 일단 두 판 중계를 하고요. 아마추어 대국에 또 승패가 갈려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긴 팀이 무조건 우승이고요. 네. 또 이제 권효진 선수와 한우진 선수 같은 경우는 개인 다승왕이 걸린 그런 한 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우승 결정될 때까지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2020 조합아이턴 루키 바둑리그 실질적인 결승전 시작합니다. 익숙한 얼굴이 권효진 선수일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대국은요, 또 전반기, 후반기 리턴 매치기도 하고요. 네. 전반기에서는 이제 권효진 선수가 승리했었거든요. 네. 권효진 선수가 오늘 이제 이기게 된다면요. 네. 팀 우승에도 이제 바짝 다가갈 수가 있고, 개인 다승은 이제 자력으로 확정이거든요. 네. 아마 좀 긴장을 하지 않았을까요? 권효진 선수가 긴장을 한다는 일단 상상은 잘 안 돼요.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네, 권효진 선수는 지금까지 좀 거침없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보여줬는데요. 예. 오늘은 이제 대국하는 내용을 보면 좀 심리적인 어떤 그런 게 있을지 느껴지겠죠.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현유빈 선수 흑번이고요. 두 선수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빨리빨리 두어가고 있네요. 굉장히 빨리 두네요.
수수는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굳혔고요. 네. 요새는 이제 높게 뭐 한 칸 이런 것도 많이 두는데요. 네. 날 일자를 제일 안 두는 걸로 보이고요. 눈목자도 네. 많이 두어집니다. 네. 날 일자는 정말 잘 안 보여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흙도 기다렸다는 듯이 삼삼을 들어갔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잠깐 멈칫했습니다. 현예빈 선수.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는요. 치받고 젖힐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붙이고 혹시 이제 백이 반발을 했을 때 이 변화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좀 보고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요. 네, 그 정석은 축하고도 관계가 된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축이라고 하면요. 이제 이 축인데요. 늘었을 때 백이 이제 여기를 둘 수 있느냐입니다. 지금은 흙이 축이 좋죠. 네. 여기랑 여기가 이제 맞복입니다. 네. 자, 리턴 매치입니다. 저 전반기에 이어서 이연 한우진 선수의 대국에서는 한우진 선수가 승리를 거뒀었고요. 네. 오늘 두 판 모두 리턴 매치죠. 예. 참 오더가 절묘하게 짜였습니다. 거기에 또 정말 절묘하게 포스트 시즌도 없는데 최종 대국에서 우승자가 두 팀에서 결정이 된다. 정말 결승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권효진, 현유빈 선수 같은 경우는요. 네. 작년 시즌 이 루키바둑리그에서도 1승 1패씩 나눠 가졌거든요. 네. 올해는 일단 권효진 선수가 전반기 승리를 가져간 상태고요. 네. 네, 붙였네요. 자, 그렇다면은 맞고 치받을 때 아, 그냥 들었습니다. 축이 안 좋다, 지금 그 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리고 왠지 여기 예. 이제 배석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냥 느낌상은 이 싸움이 백이 안 좋지 않을까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역시 좀 그냥 늘어서 침착하게 뒀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또 삼삼을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네. 뭐 이 교환은 사실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지금 백이 해도 되고 흑이 해도 됐는데 서로 안 한 거죠. 네. 근데 저 모양일 때는 먼저 하는 쪽이 조금이라도 이득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이게 만약에 백이 하게 되면요. 네. 뭐 흑이 이런 데를 간다든지 좀 맛이 남고요. 예. 흑이 한다고 하면 이제 그런 건 없어지죠. 네. 자, 역시 삼삼 갑니다. 이럴 때도 약간 고민이에요. 어느 쪽으로 막아야 되는지. 저도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네. 권효진 선수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곳을 두는 걸로 보이고요. 근데 좌변 쪽에 백 모양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비슷한 정석이 세 군데서 나옵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쪽으로 막았다는 것은 이쪽의 모양을 더 키우겠다는 거죠.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를 둔 거는 끊고 네. 결국은 이곳을 막겠다는 거였네요. 네. 처음에 여기를 막으면서 여기를 지키겠다 그런 척을 하다가 네, 그렇죠. 네. 이 정석을 택했습니다. 여기서 흙도 이제 두 가지죠.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하고 뭐 계속 싸울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두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변화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백이 이곳을 막았죠. 네. 자, 어떤 선택할까요, 흙은? 제가 흙이라면. 거기부터 먼저. 네, 이곳을 쳤다는 거는요, 여기를 잡겠다는 뜻이고요. 네. 좌상기의 흙은 한 점 잡는 것과 한 점 끊어잡는 것이 맞보기로 살아있습니다. 두 선수 초반 진행이 굉장히 빠르네요. 라이벌 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내가... 이 두 선수의 인연이 참 묘하거든요. 예. 네, 진짜 이게 현유빈 선수가 예. 저번 전반기 때도 딱 그랬는데요. 네. 저희가 현유빈 선수 대국도 사실 중계를 몇 번 해드렸는데 현유빈 선수가 굉장히 침착한 스타일이에요. 네. 그리고 일단은 좀 그래도 빨리 두기보다는 천천히 두는 편에 가까운 그런 선수거든요. 예. 근데 저번에 이제 권효진 선수를 만났을 때도 초반에 약간 빨리 두는 경향이 좀 있긴 했습니다. 근데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제 권효진 선수의 포석을 좀 예상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현유빈 선수가 전반기와 후반기에 그 성적이 달라요. 전반기 때는 3승 3패를 했거든요. 네. 후반기 때는 5승 2패를 했어요. 네, 현유빈 선수가요. 네. 올해 이제 영재 최강전, 하찬석 국습의 영재 최강전에서 우승을 한 것 치고는요. 네. 초반에 뭐 부진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좀 미적지근한 그런 성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 이제 후반기로 가면서 지금 8승 5패를 하고 있습니다. 자, 권효진 선수 바둑은 박지원 해설위원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는 재미가 좀 있습니다. 거침없고. 네, 그렇습니다. 전투 좋아합니다. 저희가 또 권효진 선수 대국을 초반부터 많이 보여드렸거든요. 네. 일단은 좀 기세가 굉장히 좋은 선수고요. 근데 바로 지난 라운드였나요? 그때는 네. 뭔가 좀 침착한 듯한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요. 네. 그새 이제 한 두 달여 사이에 깊은 변화가 생긴 것인지. 근데 침착하게 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렇죠. 좀 네. 권효진 선수, 그간의 권효진 선수 같진 않은 네. 그런 바둑이었는데 결국에 좀 졌죠. 네. 네, 이거는 흑이 단수를 쳐야 되고요. 여기서는 패로는 안 받나요? 네, 지금은요. 네. 물론 이게 굴복이 된다고 하면 너무 좋은데요. 지금 패감이 네. 없습니다. 거의 만패불청 수준이거든요. 네. 이런 것도 네. 안 받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큽니다. 두면. 뭔가 또 이런 데가 이제 아직 뭐 잡히긴 했지만요. 뭔가 활용을 하는 식으로 이 정도 패감도 받지 않을 걸로 보여요. 네. 아, 조금은 갈등이 되는데요. 한편은 일단 좌하기하고 한번 바꿔치기도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려는 지금 네. 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 지금 권효진 선수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아래를 이렇게 밀고 싶지는 않은데 왠지 이제 좀 흑의 등이 두터워지는 감이 있잖아요. 예. 뭔가 그리고 또 흑의 의도 같거든요. 권효진 선수 스타일은 나와서 끊는 게 권효진 선수 스타일이죠. 네, 나와 끊는 거를 고려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왠지 좀 모양 자체는 좀 무리 같은 네, 느낌이. 지금 왠지 더 뭐 흑이 더 반가울 것 같은 그런 싸움이거든요. 가끔가다 상대가 싸움을 걸어주면 고마울 때 있습니다. 정말 고민하는 거 보니까 나와 끊으려는 것 같은데요. 나와 끊으면 변화가 어떻게 될까요? 네, 나와 끊으면요. 네. 흑은 일단 두 가지 선택이거든요. 네. 이곳을 막거나 네. 이곳을 늘거나인데요. 지금 이곳을 막는 것은 이 다음 행보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런 데를 두면 뭐 이런 데 이제 막히기 때문에 이건 백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이제 또 씌워지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흑은 나오면요. 이곳을 네. 늘어야 될 걸로 보이고요. 네. 이제 반대로 백이 쭉쭉 밀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밀어가는 것도 정말 고려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늘면 뭐 또 밀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 뭐 이런 데를 둬서 이제 씌워졌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박지원 해설위원이면은 나와 끊을까요? 일단 확실한 거는 여기를 밀고 싶지는 네. 않아요. 어차피 그렇게 집이 되는 자리도 아니고요. 네. 네, 지금 AI 같은 경우는 여기를 나오고요. 네.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여기를 하네요. 이거는 뭐 제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 한 점을 버리네요. 이렇게 교환을 하고요. 아유, 어렵다. 그건 좀 어렵네요. 네, 상당히 고난이도의 그런 작전입니다. 예. 이 도를 가볍게 보고요. 네. 이쪽 백세를 삭감하겠다는 거네요. 이제 이런 거 때리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따내는 게 생각보다 두텁습니다. 네. 백에 이제 또 패를 하는 맛이 있었거든요. 네. 그것도 없앴고요. 뭐 이곳으로 백이 선수할 가능성도 없앴고요. 권효진 선수가 나와 끊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는 네. 거 보니까. 일단 여기 가장 끊고 싶은 자리고요. 예. AI가 방금 제시한 참고도를 보면 네. 이 싸움은 뭐 흑이 무리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밀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받으면 이거는 정말 씌워졌죠. 씌워지면 일단 흑이 갑갑하거든요. 예.
안 받기도요. 여기 이 석전머리도 굉장히 아픕니다. 많이 아픕니다. 네. 또 여차하면 백이 나중에 이제 팩감만 생기면 여기 패하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체 팩감이 생기면요. 예. 이거는요,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상당히 많이 당한 그런 모양입니다. 자, 아, 돌을 집더니 손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지금까지 13라운드까지 보여진 권효진 선수의 모습은 나와 끊는 것이 권효진 선수인데. 네. 13라운드에서 약간 기풍이 바뀐 것 같다라는 박지원 해설위원의 또 이야기가 있었는데 과연 나와 끊을 것인지. 또 오늘 이제 개인 컨디션 차이 오늘 예. 이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제 몸놀림이 좀 가벼우면 네. 평소대로 이런 거 끊고 네. 싸울 거거든요. 네. 근데 약간 뭐 긴장을 했다거나 뭔가 좀 몸이 무겁다거나 하면 좀 약간 무거운 액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갑자기. 네, 거기를 뒀다는 거는 나와 끊을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데는 네. 이런 데를 뭐 민다든지 예. 이곳 싸움에서는 지금 이 돌이 악수거든요. 예. 백이 여기를 이제 끊어서 싸우는 수도 있었고요. 네네. 여기를 쳤다는 거는 뭔가 끊으려고 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네. 자, 지금 춘 수는 흙이 약간 그래프가 길어졌습니다. 저 단수는 지금 좀 부담감을 느끼나요? 권효진 선수. 물론 부담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한 판에 팀도 또 달려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개인 승수도 달려 있으니까요. 현유빈 선수는 올해가 마지막 참가입니다. 2002년생이고요. 권효진 선수는 2004년생입니다. 이야, 바뀌었네요. 바뀌었어요. 갑자기 정말 예. 권효진 선수가 기풍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이제 바로 앞전 라운드에서 네. 박동주 선수에게 패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붙였잖아요. 네, 그때도요. 예. 굉장히 침착하게 뒀었습니다. 예. 그때 또 좀 나쁘게 시작을 했다가요. 예. 중간에 역전을 했는데 재역전을 결국 당했거든요. 네. 사실 극판을 이겼었으면 개인 다승왕은 이제 확정인 상태에서 오늘 들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흙은 여기를 너무 받고 싶죠? 아, 정말 거기는 네, 눈 딱 감고 하고 싶고요. 무조건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속 받고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런 데를 또 받고 싶기도 합니다. 뭔가 백이 좀 너무 아래로 치우친 게 아닌가 예, 하는 갑니다. 생각이 들긴 하네요. 누구라도 두고 싶은 하네요. 자리 현유빈 선수가 둡니다. 좀 의외네요. 여기는 백이 또 안 늘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지금 AI는 여기를 끼우고요. 예. 뭐 엄청난데요. 패를 합니다. 버린다는 거네요. 네, 만약에 진짜로 백이 이거를 뒀다면요. 팩감 네. 이렇게 쓰고 이렇게 예. 파워를 예. 하죠. 예. 이렇게 뒀다면 흑의 여기랑요. 네. 백의 이교환은 백의 이득이거든요. 그렇네요. 이랬다면은 정말 가벼운 몸놀림입니다. 예. 근데 받았죠. 사실 이거 정말 생각하기는 쉽지 않아요. 버리기 전에 여기 끼워서 활용을 하는 건데요. 네. 네. 이제 저기를 만약 끼웠다 그러면은 인공지능을 또 사용했나 의심을 해보는 그런 수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흙이 끊는 건 안 됩니다. 그냥 늘면 네, 네 이거 뭐 다 선수 해도요 안 되죠. 흙이 네. 잡혀요. 이걸 안 해도 맛보기로 안 됩니다. 흙은 이쯤에서 여기를 좀 막는 게 어떨까 싶네요. 이제는 백이요 여기를 두기가 무거워졌거든요. 지금 이제는 이곳에 약점이 생겼습니다. 네. 만약에 뭐 똑같이 받는다고 하면요. 아주 간단하게 보면 여기는 이제 흙이 잡을 수가 있죠. 네. 아니면은 좀 아깝기는 한데요. 이 교환을 해버리고 백이 있는다고 하면 그때 맞고 싶기도 하고요. 네. 아니면 뭐 이런 대로 둘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흙 쪽이 약간 활발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흙이 이곳을 보강을 하면요. 백은 이쪽으로 늘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당하겠다는 뜻이죠. 네. 자, 현유빈. 끊어가요. 자, 끊는 선은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다음이 있나요? 여기서 이제 자체적으로 수상전은 안 됩니다. 이렇게 두는 것도 나와 끊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요. 현유빈 선수가 여기를 끊었다는 거는요. 뭔가 이 돌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 돌을요. 네. 근데 한번 봐볼까요? 거기서 옆으로 치고 이선으로 치고요. 네, 여기를 이제 막겠다는 뜻일까요? 그거 아닐 것 같아요. 여기를 두면요. 이제 여기가 선수기 때문에 백이 여기 못 두거든요. 그렇다고 뭐 백이 만약에 뭐 그냥 잡는다든지 하는 거는요. 그게 선수로 막았습니다. 그건 굉장히 또 네, 이거는 또 모양이 예쁘죠. 예. 이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은요. 네. 백이 늘 때 옆으로 늘고 삼선으로 한번 밀고 삼선 밀고 여기를 네. 밀고요. 저 칠 때 이선 단수 치고 단수를 치고요. 나가면 끊고 이렇게요. 그래서 버리고 완벽하게 다 똘똘 이렇게 네. 늘어가지고 거기서 아니 늘기까지 하고 그냥 여기를 키워서요. 예. 엄청난데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네. 따내고 먹여치고. 네, 먹여치고. 근데 이게 지금 백이 이렇게 다 잡으면 뭐 이제 선수로 막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여기서 백이 이곳을 잊지 않고요. 예. 네, 이렇게 돼 있죠. 네. 단수를 칠 때 이곳을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뭐 잡고인데요. 예. 여기가 훨씬 두터워 보이거든요. 그렇네요. 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마 여기를 단수를 치고 꼬부리려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가장 현실적이네요. 역시 그렇습니다. 역시 현유빈 선수는 여기를 막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백이 여기 이제 이렇게 끊는 게 좀 신경이 쓰이니까 지금 다 이제 처리를 해버리는 걸로 보이고요. 지금은 못 뜨나요? 지금 여기요. 거, 예. 이렇게 하면 바로 잡을 수도 있겠고요. 네. 아니면 이거는 언제든지 있으니까요. 뭐 이렇게 뛰어도요. 예. 지금 백이 결국은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백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자, 초반은 현유빈 선수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권효진 선수가 일단 조금 경직된 느낌이 드는데. 네, 그런 것도 약간 있고요. 네. 지금 바둑 자체는 네. 제 생각에는 현유빈 선수가 좀 좋아할 만한 그런 흐름입니다. 네. 2020 조합아이턴 루키 바둑 리그 최종 라운드입니다. 1분 후에 돌아옵니다. 2020 조합아이턴 루키 바둑 리그 14라운드입니다. 네, 근데 지금 네. 권효진 선수가 여기를 반발을 했어요. 네. 참 생각하기 쉽지 않았는데요. 이 두 점을 버렸거든요. 네. 무지막지합니다. 이러고 여기를 또 끊었습니다. 이게 권효진 선수죠. 네. 좀 놀라운데요. 이건 흙도 끊어야겠죠? 네. 또 끊어야 됩니다. 근데 딱 봤을 때는 좀 백이 많이 이상하거든요. 지금 좌상기 패를 하려는 것 같아요. 여기요. 네. 팩감으로 지금. 네. 그런 작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백의 자랑은요. 여기가 아주 기분 좋게 뚫고 나왔죠. 네. 아우 끼우는 수 나오네요. 그 수를 준비했었군요. 예.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수법입니다. 이러면요. 네. 지금 흙이 이쪽으로 끊는 것은 안 됩니다. 두 점이 잡히죠. 예. 어찌됐든 잡힙니다. 이런, 이건, 이거는 흙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백이 좋아 보입니다. 네. 네. 이건 안 될 것 같고요. 흙은 이제 버려야 되는 그림인데요. 아, 권효진 선수. 역시 믿고 보는 권효진 선수. 네, 선수입니다. 지금 권효진 선수 역시 그냥 끊는 건 좀 너무 이상한 싸움이었고요. 네. 이 두 점을 지금 잡았습니다.
흙이 이렇게 두는 것은 흙이 모양이 좀 너무 무겁죠? 네. 이건 요석입니다. 뭐 그렇게 되면 백이 확 풀리는 느낌인데요. 네. 자, 현유빈 선수가 일단 당황합니다. 일단 현유빈 선수의 예상에는 적기우는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재밌게 두네요. 흙은요, 지금 이 두 점을 그냥 버리는 게 낫겠습니다. 일단 실리로는 엄청난 이득을 취했거든요. 네. 뭐 바둑은 아직 멀었고요. 네. 뭐 여기서 다른 싸움은 정말 안 됩니다. 뭐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요. 어디를 잡아야 될까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고 두 점을 따내면 이거는 이곳의 흙이요. 너무 비틀비틀 네, 힘이 없네요. 너무 열버졌거든요. 예. 네, 다른 수는 뭐 딱히 없습니다. 근데 끼운 수는 보면 볼수록 현유빈 선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당황스럽겠습니다. 네. 이제 이 교환을 한 거는요. 네. 백이 그냥 끼우면 흙이 이렇게 둘 수 있었거든요. 백이 여기를 두는데 이 모양이었다면 흙이 여기를 치겠죠. 여기가 네. 이제 일로 이곳으로 지금 찌른 모양이기 때문에 대학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붙이고 끼운 수가 좋았습니다. 사실 붙일 때는 현유빈 선수가 예상했을 것 같아요. 붙일 때는 뭐 그렇죠. 이 싸움은 절대 안 되니까요. 끼우는 수가 보였겠습니다. 뭐 권효진 선수가 멋진 수로 끼웠습니다만 권효진 선수가 유리하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뭐 팽팽해요. 그냥 바꿔치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곳을 단수를 치고요. 있거나 호구치거나 뭐 두 가지 다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네. 뭐 이런 대로 손을 돌리는 또 긴바둑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자, 과연 어떤 식으로 버릴 것인지, 버린다면 어떻게 버릴 것인지. 이현 선수, 한호진 선수, 권효진 선수, 현유빈 선수. 일단 네 명의 프로 선수들이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팀이 선두권에 있는 거고 우승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현, 현유빈 선수 두 선수 모두 8승 5패고요. 네. 권효진 선수가 11승 2패, 한우진 선수가 10승 3패. 네. 이제 개인 다승을 보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사실 권효진, 한우진 빅매치를 기대하기는 했었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되면 그 한 판으로 너무 초점이 맞춰지는데 지금은 네. 두 판 모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갑니다. 기회가 된다면은 잠시 후에 또 이현 한우진 선수의 대국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현유빈 선수가 하염없이 생각을 합니다. 자세를 몇 번 고쳐 앉습니다. 이제 현유빈 선수가요. 네. 이곳을 끊어놓고 단수 치고 이곳을 막았을 때는 네. 흙이 이제 모양이 완성되는 듯이 보였잖아요. 근데 네. 지금 권효진 선수가 여기를 젖히면서 이곳은 백이 나오고 이 두 점을 버리고 지금 네. 이 두 점을 또 잡았죠. 네. 현유빈 선수 입장에서는 여기가 일단 뭔가 나와 있는 만큼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바둑이 나쁜 건 아닌데 네. 근데 좀 모양이 뭐랄까요? 깔끔하지는 않거든요. 저렇게 나오게 될 거라면은 차라리 날 일자로 두는 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이거 민 걸로요? 예. 그러면요. 이렇게 예. 뒀으면 일단은 선수는 아니었죠. 이제 네. 이 모양이었거든요. 네, 선수는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좀 모양이 좀 부실합니다. 아.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단수 쳐져서 막혀 있는 거랑 비교해서는 그렇네요. 얇죠. 네. 네. 이번에는 또 현유빈 선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수를 당했어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역시 현유빈 선수는 이것이 좀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그냥 좀 백이 나와 있는 게 좀 네. 눈에 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정말 뭔가 더 싸우려고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별로 경우일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요. 오, 이거는 모양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백이 흙이 곤마죠. 네. 이것도 흙이 곤마고요. 네. 뭐 둔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거는 흙이 양분된 모양입니다. 이거는 흙이 안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그냥 이곳은 뭐 이 정도로 처리를 하는데요. 이 다음을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고요. 일단 여기가 가장 눈에 보이긴 하거든요. 좋네요. 네, 이곳이 나와 있는 만큼요. 네. 백이 이곳이 지금 모양이 나와 있는 만큼 뭐 이런데 흙 모양이 좀 너무 무겁습니다. 가장 유력해 보이는 참고도네요. 네, 그냥 가장 뭐 단순하죠. 단순한 것이 때로는 가장 또 정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역시 현유빈 선수는요. 네. 좀 손이 천천히 나오는 스타일이 맞아요. 초반에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좀 예상된 포석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평소에 자주 뒀던 그런 포석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는 차원에서 좀 빨리 둔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역시 좀 생각을 오래 하죠. 이쪽 초읽기는 아니고요. 옆에 쪽이 지금 이현 선수, 한우진 선수 대국이 초읽기인 것 같아요. 어떤 선수가 굉장히 장고를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이현 선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제 생각대로. 네. 네. 권효진 선수 같은 경우는요. 네. 작년 시즌에서도 네. 이제 올해는 지금 참가하고 있지 않은 팀인데요. 파주 한올 MNC.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거든요. 네. 만약에 오늘도 승리를 하고 네. 뭐 혹시 팀원 중에 한 명이 더 이겨서 이제 그런다면 뭐 팀도 2연패, 개인 다승도 2연패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현유빈 선수는 작년에 이제 3위를 했었고요. 팀이요. 네. 팀 3위, 개인 2위. 개인이 2위였죠. 네, 현유빈 선수는요. 네. 공동 3위를 했었습니다. 공동 3위. 개인 다승.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재밌었어요. 네. 공동 1위는 이제 단독 1위 권효진 선수가 개인 네. 다승 단독 1위 했었고요. 2위가 5명이 있었습니다. 한우진 선수, 지금 대국을 네. 하고 있는 한우진 선수를 포함해서요. 참 한우진 선수 입장에서도 개인 다승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뭐 팀 우승도 팀 우승이지만요. 네. 근데 이제 한우진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자력으로는 좀 불가능한 상황이죠. 팀 플레이는 또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보다. 네, 현유빈 선수가 여기서 뭘 생각할까요? 아니면 여기를 지금 교환을 아무것도 안 하기에는요. 네. 백이 두면 또 크거든요. 이렇게 하고 오히려 크게 잡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흙은 지금 여기를 별로 아끼고 싶은 자리는 아닌데요. 그렇다고 뭐 단수를 치지 않고 그냥 는다든지 하는 거는요. 물론 모양이 두텁기는 하지만 후수입니다. 네, 좀 별로예요. 일단은 끼운 수는 확실히 현유빈 선수를 흔들어 놓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현유빈 선수가 네. 여기를 끊을 때까지만 해도 끼우는 수를 예상을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진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이렇게 장고를 하는 거 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사실 또 여기를 뒀을 때 흙이 네. 안 끊을 수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건너붙이면 끊겠다는 얘기고 싸워줘야죠. 그 장면을 물러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초읽기 들어갑니다. 현유빈 선수. 자, 이제 생각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네, 현예빈 선수가 지금 장고를 오래 했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제 판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갈지 네. 다 구상을 좀 끝냈어야 하는 시점으로 보이고요. 이 한수에 지금 현예빈 선수가 7분을 넘게 생각했어요. 네. 제한 시간 각자 생각 시간이 20분인데 거의 8분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4, 5, 6, 7, 8 동시에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있겠다는 거죠? 여기서요. 네. 이거 찝는 거밖에 없거든요. 백이 있는 거는 이제 흙이 나와서 이거는 백이 걸렸습니다. 크게 걸렸죠. 이게 아, 못 나오죠. 네. 이렇게 되는 거는 뭐 엄청나게 망했죠. 그래서 여기를 입고 여기를 찝을 때 사실 여기서 백도 고민인데요. 그냥 이것을 따낼지 아니면 여기를 입고 이것을 따낼지 이제 고민인데요. 이게 나아 보여요. 아. 그러면 현예빈 선수는 이거보다 실전이 낫다고 생각을 한 거네요. 네. 네, 이거는 결국 이제 어쨌든 두 점은 잡혔습니다. 이러고 이제 손을 돌리겠어요. 절묘하게 타협을 하네요. 자, 권현진 선수는 뭐 두 점 끊어 잡아야 되겠죠, 지금. 그렇죠. 지금은 뭐 너무 당연한 네. 한수입니다. 아니면 잡기 전에 이것을 단수를 치나요? 네. 네. 이곳을 지금 흙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면요. 네, 이거는 또 흙이 또 다 곤마가 됐거든요. 이 교환을 지금 이수와 이 교환을 뭐 백으로서는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네. 네. 흙도 두 점을 살리고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여기요? 예, 두 점 살리고. 일단 실리로도 여기가 워낙 크고요. 이런 데가 이제 있는 건데요. 예, 거기 당장 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예빈 선수 여기서 또 초읽기 하나를 사용합니다. 정말 이 싸움까지 생각을 합니까? 이거는 근데 사실 이거는 흙이 좀 이상한데요. 근데 현예빈 선수가 안 둘 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게요. 아까운 시간까지 한계를 사용하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예빈 선수도 네. 뭐 좀 컨디션이 안 좋거나 좀 너무 좀 뭔가 의식하거나 그런 거에 반증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그냥 좀 집중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백은요, 네. 이거를 따낼 때 여기를, 이거를 하면 이제 여기를 선수로 당하거든요. 네. 이게 싫으면 백이 여기까지 이을 수도 있긴 있어요. 상상도 못하는 수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여기 이은 거랑 똑같거든요. 예. 백이 따내야죠. 이거는 그래프가 확 백 쪽으로 기우는데요. 이렇게 되는데요. 네, 지금 거기 따내죠. 예. 이거는 백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이거는 흙이 한 개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아까 흙이 여기를 예. 이제 단수 칠 때요. 네. 여기부터 봤을 때 여기는 지금 백이 나올 대로 나왔고요. 흙은 지금 여기 하나 따낸 것밖에 없거든요. 네. 물론 여기가 좀 백이 악수가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는 것은 여기를 뒀을 때 나오는 거는 안 되고요. 여기는 이제 흙이 잡혔죠. 뭐 이거 잡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흙이 이을 때 석점 버릴 수도 있겠어요. 아, 여기요? 예. 이거는 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는 이제 흙 대마를 아직 백은 노려야 되거든요. 아. 네. 지금 뭐 여기 지금 백이 있고 뭐 이으면 똑같고요. 이거는 흙이 오히려 공격을 하는 모양새인데요. 네. 여기를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백은 여기 지켜야 되고요. 지금 석점 있는 거 교환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근데 지금 흙의 이 대마가요. 예. 너무 무겁습니다. 다음 흙이 건너붙이는 게 보이니까 백도 뭔가 끊어지지는 않게 안정은 취해놔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한 칸 두나요? 어떻게 두나요? 뭐 붙이나요? 한 칸이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예. 권효진 선수가 워낙
그 예상 밖의 수를 잘 두기 때문에요. 네. 무난한 수보다 또 이상한 수를 한번 생각하기 힘든 수를 예측해보는 것도 맞추는데 도움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수는요. 예. 너무 악수예요. 이거는 예. 못 들 것 같습니다. 네. 자. 무난하죠. 그러면 이제 백쪽으로 네. 많이 그래프가 길어졌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네, 일단 흙이 좀 많이 이상한데요. 여기를 막으면요. 네. 백이 이런 데를 두면 지금 너무 무겁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이러다가는 이 돌도 자연스럽게 좀 공격당하면서 여기도 지워질 것 같고요. 그렇네요. 흙이 지금 자란 거는 여기를 이제 좀 깬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이 두 점도요, 네. 좀 곰마에 가까워요. 일단 흙은 강하게 두면서 뭔가 좀 기회를 노려야 네. 합니다.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승부에 대한 중압감이 클 수도 있습니다. 최종전이다. 그러니까 개인전보다도 단체전 최종전이다가 부담이 더 큰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이제 바둑 같은 경우는요. 예. 혼자 이제 내가 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체전에 좀 더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져서 나만 지면 괜찮은데 이제 나 때문에 팀도 졌다 이제 이런 네. 생각이 들면 좀 그걸 더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싹싹하게 돌을 거두는 선수들도 단체전에서는 정말 돌을 거두지를 못해요. 그렇죠. 예. 자, 두툼하게 막아갔습니다. 아직 상변에 있는 흙은 곰마라고 주장하고 있는 권효진 선수입니다. 30초. 하나, 둘. 자, 지금 물어봅니다. 네, 이거는 받아야죠. 요석입니다. 흙은 지금 날일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잡는 거는요. 뭔가 백을 좀 도와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백의 벽이 더 두텁죠. 흙이 챙긴 건 이제 한 집, 한 눈이 난 건데요. 네. 어차피 뭐 그냥 나가면 잡힐 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날일자 정도가 나아 보이고요. 예. 무난하게 둔다면 날일자. 저거는 치고 나갈 때 백이 밀면 젖히겠다는 얘기 같아요. 잡았네요. 예, 안 잡을 줄 알았는데. 박지환 해설위원이 조금 전에 보여준 참고도 보니까 치고 늘면 밀면 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젖히고 싸우겠다는 얘기 같아요. 이거는요, 일단 백은? 그러면 흙 입장에서는요, 네. 이렇게 백이 밀어주는 게 백이 악수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어쨌든 여기 벽은 생겼는데요. 네. 이렇게 늘면서 이 돌에는 응원이 되죠. 이제는 뭐 여기 공격당한다든지 그런 건 없거든요. 네. 치고 늘 때 백이 한 번 더 밀잖아요. 네. 그때 젖히지는 않나요? 이렇게요. 네.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백이 싸울 수도 있고요. 뭔가 계속 민다고 해도 좀 모양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싸움이 돼요, 근데? 이게 싸우는 게 아니고요. 계속 밀면 흙이 그냥 늘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당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모양 자체가 근데 이게 백이 이곳을 미는 게 아니라 늘어서 싸울 수도 있고요. 입구자도서 다 잡자고 할 수도 있겠고요. 네,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현유빈 선수. 일단 일감 자체는 밀어야죠. 밀고 싶었거든요. 예. 여기서 흙이 늘어야 된다면 뭔가 당한 느낌이에요. 그럼 아까 박지현 해설위원이 얘기한 날일자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AI는 여기를 밀지 말라고 했었어요. 네. 여기는 어차피 뭐 흙이 미는 자리가 아니다 이런 네. 의미도 있고요. 일단 뭐 이런 데를 먼저 는다든지 네, 네. 이곳부터 공격을 하다 보면 흙이 여기를 밀 시간이 없었거든요. 자, 현유빈. 늘었습니다. 네, 그거는 늘어야 됩니다. 백이 여기서 민 이상은 하나를 더 밀지 않을까 싶고요. 네, 민 이상은. 네. 어차피 흙이 젖히기가 좀 어려운 자리거든요. 네. 젖히면 또 끊을 겁니다.
아니면 또 여기서 젖히더라도 어차피 또 뭐 흙이 이단 젖힌다든지 이렇게 못 하거든요. 이거 잡혔죠. 지금 흙 입장에서 기분이 좋은 거는요. 그냥 여기 하나입니다. 여기를 두고 백이 받을 때 여기 단수 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기분이 좋거든요. 네. 흙은 여기를 계속 너무 두고 싶을 텐데요. 네. 지금은 좀 둘 시간이 없겠습니다. 여기를 뭐 어떻게 받으면 백이 여기 둘 것 같거든요. 아, 네. 들었어요. 자, 권여진 선수. 네, 그 자리 갑니다. 네, 거기 너무 크죠? 네. 이제는 이 돌의 타개가 좀 답답합니다. 지금 백은 여기를 따내는 게 있기 때문에요. 이런 데는 지금 선수가 안 되고요. 뭐 여기만 이렇게 돼 있으면 뭐 여기 이제 좀 끊는 걸 노리면서 타개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겠네요. 자, 권효진 선수의 공격을 이제 견뎌야 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저렇게 뜨면 일단 눈 감고 모자부터 한번 씌우고 네, 보는데요. 모자 씌운다면 이런 데죠. 네. 덮어 씌우고 어떡할래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 자리인데. 그러면 흙은 뭐 이곳을 낮게나 뭐 높게 벌리겠습니다. 혹은 이런 데를 지금 먼저 교환을 할 수도 있어요. 하고 잡히지는 않을 모양이죠. 네. 다만 뭐 이렇게 뭐 이런 데를 한다든지 하면 백은 이제 계속 압박을 하면서 다 잡는다는 공격보다는 이제 좀 뭔가 이득을 취하는 그런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네. 어 그거 괜찮네요. 치받고 입구자. 백은 그냥 이런 데를 하고요. 뭐 네. 이런 데로 압박을 해서 차라리 좀 몰 밖으로 몰아서 네. 이런 데를 계속 하고 싶기도 합니다. 어 근데 이곳을 씌웠네요. 네. 그건 제 스타일이네요. 마지막. 저는 날일자보다는 그냥 저 모자가 저는 더 좋아요. 이 수는 이쪽으로는 이제 더 칸수가 벌어진 만큼 뭔가 흙이 이런 데나요? 뭐 이런 데로 네. 활용을 하자고 하겠습니다. 왜 권효진 선수는 이미지가 뭔가 추간되면 끊을 것 같은 이미지예요, 이미지가. 지금까지 보여준 바둑이. 권효진 선수는요, 네. 상대가 싸움을 걸 때, 네. 그것을 이제 거부하는 그런 스타일은 전혀 아닙니다. 네. 기세가 일단 워낙 좋은 스타일이기 때문에요. 저주는 좀 그런 거는 없는 걸로 보여요. 싸우죠. 저주면서 이제 바둑은 이기는 그런 것보다는 예. 이제 상대가 승부수를 걸면 네. 같이 싸워서 이제 한바탕 하고 끝내는 좀 그런 스타일에 가깝죠. 현유빈 선수는 반대로 굉장히 냉정할 것 같고요. 네, 현유빈 선수는 좀 침착하고요. 지금 뭐 현유빈 선수가 좀 기분이 나쁜 그런 형세는 확실합니다. 네. 근데 뭐 일단 백 입장에서는요. 이 모양이 다 깨졌다고 생각하면 예. 백도 부담이 되거든요. 조금 전에 보여주신 창고도에서 예, 저기 치받고 입구자를 뒀을 때 흙이 귀를 봤나요? 안 봤나요? 못 봤죠? 봤나요? 아 근데 또 이거를 못 받으면요. 예. 나중에 이렇게 되는데요. 뭐 흙이 여기를 있는 것은 이제 너무 여기도 막히고 뭐 여기도 당하고 그랬기 때문에요. 네. 여기를 밀어야 되는데요. 아 이거는 여기가 산다고 하더라도 여기 많이 당했거든요. 예. 흙 입장에서는 이것까지 다 봤고요. 네. 뭐 백이 뭐 계속 압박을 했을 때 계속 살겠다 이런 작전일 거기 때문에 백도 이제 당장 하기에는 좀 뭔가 아깝다고 예. 해야 될까요? 그런 감이 있고요. 자 권여진 선수 다운수가 나왔습니다. 아주 맹렬한 압박입니다. 네, 이제 흙은 이런 대로 하나 응수타진을 하고 싶어요. 네. 네, 이제 AI 그래프 같은 경우는 백쪽으로 약간 이제 기울어 있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 바둑은 그냥 지금부터 딱 승부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뭐 집 차이도 안 납니다.
자, 역습. 점점 재밌어집니다. 2020 조합하이톤 루키 바둑리그 14라운드 최종 라운드 경기입니다. 이 경기 결과에 따라 우승팀이 가려집니다. 1분 후에 돌아옵니다. 2020 조합하이톤 루키 바둑리그 최종 라운드입니다. 강지성 바둑학원과 한종진 바둑도장의 우승을 놓고 벌이는 대결입니다. 네, 지금 백이 여기를 씌웠고요. 네. 흑이 응수타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여기를 받기가 싫으니까 지금 여기부터 먼저 했고요. 네. 흑은 여기는 워낙 요처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백은 여기를 잇는 게 아니라 뭐 여기를 끊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예.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요. 자, 한우진 선수. 네, 안 칠 수는 없고요. 네. 이걸 안 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 돌이 좀 너무 무색해지죠? 네. 현유빈 선수가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귀에서 단수를 쳤고요. 권효진 선수는 이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날일자로 잘 나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여기를 둘 것 같아요. 권효진 선수는요. 예, 이제 흑이 예. 이 돌을 살리기는 어렵고요. 네. 버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백도 여기를 둘 수도 있겠고요. 이곳을 이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뭐 여기를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권효진 선수도 초읽기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요, 저는 이 호구를 쳤을 때 여기를 이제 끊으려고 두는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예. 만약에 혹시 뭐 이렇게 나오는 게 된다면 뭐 백이 잡기는 잡았는데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 네. 그래도 끊어야죠. 예. 흙이 안에서 산다면 이런 건데요. 아, 이거는 살기는 살았는데 여기 좀 너무 큽니다. 네. 이제 여기 막는 것도 선수고요. 아, 막는 게 선수예요? 어, 그럼 반칙이네. 아, 선수는 아니군요. 이렇게 되면 살아는 있네요. 네. 자, 여기서 어떻게 두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쪽으로 느느냐? 아, 네, 아니군요. 아까 막는 게 선수면 흙이 이렇게 사는 것은 이렇게 되면 여기를 막는 게 지금 선수거든요. 이렇게 어. 하고 여기를 치면 네, 패가 됩니다. 그러면 흙은 살 때 살더라도 이 교환은 너무 절대 안 하고 싶고요. 예. 백은 여기를 나갔네요. 백은 참 아, 흙은 참 살 때 살더라도 이걸 교환을 하고 싶진 않은데요. 예. 그렇다고 여기를 따내는 건 백이 여기까지 끊습니다. 이러면 전체가 다 휘청거리는데. 네, 안녕이 없죠. 네. 자, 고민입니다. 아직 현유빈 선수 시간이 한계는 더 여유가 있어요. 네, 일단은 현유빈 선수가 엄청나게 몰리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백이 패를 할 리는 없죠? 네, 지금 패감도 없고요. 예. 지금 이었습니다. 여기 이어진 자체가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렇네요. 패감만 있었으면 패하는 건데 패감이 없네요. 흑이 예. 여기를 이런 수도 있나요? 네, 혹시 아니죠. 그냥 사네요.
근데 이제 그래프상으로는 또 만만치 않아졌네요. 네, 지금은 뭐 똑같아졌습니다. 좌하기를 이으니까 드래프가 확 바뀌었거든요. 잊지 말란 얘기입니까? 단수 쳤을 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여기는 안 이을 수가 없었거든요. 네. 이거는 흑한테 당하면 엄청나게 큽니다. 네, 이거는 흑이 뭐 따낸다든지 잇는다든지 하면요. 여기가 이제 선수로 듣기 때문에요. 흑도 여기를 밀어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럼 백도 물론 여기가 엄청나게 크긴 합니다. 그러면은 뭐 흑도 네, 이제 바꿔치기죠. 이것은 여기 이렇게 잡히는 게 크다고 본 거네요. 크지 않습니까? 네, 크긴 큽니다. 그리고요, 여기를 두면 네. 흑이 지금 여기를 나올 생각인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백이 이렇게 둔다든지 하면 여기는 이제 아직 뭐 패니까요. 예. 이건 또 백이 망했죠. 이게 예. 아직 안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하변을 지금 막지는 않을 것 같아요, 권혜진 네. 선수가. 여기를 두면 뭐 이제 뭐 넘자고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아주 또 정말 묘한 것을 둡니다. 그거는 흑이 참 여기를 젖혀도 되고요. 네. 여기를 아 여기 뭔가 좀 넘고 싶기는 한데요. 네. 네, 이게 되긴 되거든요, 지금요. 근데 이게 지금 흑 입장에서 아까울 수도 있고요. 그냥 넘어서 만족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모양이 훨씬 두텁다고 이제 본 거네요. 젖히면요? 백이 여기를 젖히면 아니 그쪽 말고 반대로 여기요. 여기를 두면 이제 흑이 연결은 됐습니다. 이렇게 백이 끊을 수는 없고요. 네. 백이 지금 이 두 점을 잡는 거는 지금 여기가 좀 포인트가 아닌 걸로 보여요. 작고요. 네, 네 작습니다. 이러면 또 뭔가 백이 스텝이 좀 꼬이는 네. 그런 방향인데요. 아유, 이거 흑이 중앙으로 또 머리를 내밀면서 씩씩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백이 흑을 이게 내보내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잖아요. 예. 뭔가 좀 흑이 백이 잘못됐습니다. 백이 이제 자랑거리라면 여기인데요. 막는 거. 네, 여기인데요. 아, 네. 이거는 물론 이제 흑도 자체로는 기분이 좀 나쁜 모양이기는 한데요. 네. 아직은 이제 백이 도도 패기 때문에요. 그리고 일단 흑은 이쪽을 이렇게 호구로 나온 모양이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예. 그 부분에서 권여진 선수의 행마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그런 행마입니다. 권여진 선수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두 점에 미련이 많아요. 네, 여기를 뒀다는 거는 여기를 젖히겠다는 거죠. 네. 이제는 끊겼습니다. 두 점을 버린다는 거잖아요. 지금 흑은 또 고민인데요. 예. 여기를 그냥 늘면 백이 잡아서 30초 하나 흑도 좀 아깝기도 하거든요, 두 점이요. 그렇죠. 자, 어려운 자리를 물어봤습니다. 네, 지금 되게 묘한 자리를 물어봤습니다. 현유빈 선수 마지막 쇼 읽기 들어갑니다. 현유빈 선수 입장에서는 너무 갈등인데요. 근데 본인도 느낄 거예요. 중앙 쪽으로 머리 내밀어서는 나 지금 나쁘지 않아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네. 묘한 타이밍에 권효진 선수가 지금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을 겁니까를 물어봤습니다. 현유빈 선수가 권효진 선수보다 두 살 더 많습니다. 와 지금 현유빈 선수가 마지막까지 갈등을 했고요. 네. 근데
친 거는 네, 대학수라고 악수 이야기합니다. 악수인데요. 예. 백그래프가 길어졌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현일빈 선수는 여기 잡을 생각이네요. 이 교환 없이 잡으면 네. 백이 이렇게 끊을까 봐 지금 여기를 친 걸로 보이고요. 이 교환이 없으면 백이 이렇게 끊을 수 있죠. 네, 그 교환이 되어 있으면 위쪽밖에 못 끊습니다. 네, 지금 이래놓고 현일빈 선수가 이렇게 둘 거라면 이 교환은 너무 네. 너무 심한 악수입니다. 네. 이런 데가 없어졌죠. 결국은 변 쪽으로 단수를 치겠다는 얘기 같은데 그러면 중앙이 끊어지네요. 네, 그렇죠. 마지막. 그리고 흑은 또 살아야 돼요. 네. 여기를 또 놓고 살아야 됩니다. 네. 이제는 이 돌이 안 잡혀야 되거든요. 네. 지금 여기가 선수고요. 씌우면 이제 백이 다시 좋아졌어요. 아, 위험해 보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두면 이렇게 이렇게 둬도 되네요. 지금 흙이 갇혔거든요. 네. 저 지금 이쪽에 약점은 없습니까? 그 끊어지는 약점, 변 쪽이나 뭐. 아 여기요, 백이요. 네. 여기는 선수죠. 이렇게 두면. 네. 뭐 일단은 이렇게 뭐 다 그런 끊어 식으로. 끊으면요. 네. 이렇게 두면 백은 살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일단 이 교환이. 아 말도 안 되는 네, 악수가 그쵸. 되네요. 흙으로서는 엄청나게 악수죠. 예. 네, 거의 이제 뭐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쪽은 살아 있다. 왼쪽은 맞아요. 그렇다면. 흙이 후스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거기는요. 일단 이곳을 방치를 한 거고요. 예. 역시 현예빈 선수는 여기를 두면 이제 성공을 당했을 때 좀 안 좋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네. 먼저 둔 걸로 보이고요. 버틴 거죠 지금. 이곳은 자체로는 여기 두면은 이거 교환을 하고 여기 두면은 당장은 이렇게 또 패를 하겠다는 거네요. 이건 패도 아니네요. 네. 30초. 그러면 당장은 백은 못 두고요. 묘한 타이밍이에요. 흥미진진하게 됩니다. 한수 한수 둘 때마다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합니다. 네, 큰 의미는 없는 수인데요. 네. 제 생각에 여기를 지금 어디 둘지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을 버는 그런 수로 보이고요. 근데 혹시... 아니겠죠? 이렇게 하고 마지막 하나, 둘, 여기서 뭔가 반발하는 이런 수가 있나요? 이야, 그림 같네요. 여덟 네, 아니었나 봅니다. 불발탄으로 끝났습니다. 아니, 근데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 그 그림 살짝 기대했었는데 자, 권여진 선수는 좌하쪽에서 뭔가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을지 안전하게 든다면 꽉 잊고 싶은 네네, 생각도 드네요. 여기를 예. 받는다면 뭐 이수, 네. 이수가 있는데요. 이수가 그냥 제일 활용을 안 당하는 순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이수? 네, 이수가 낫겠습니다. 30초 하나. 지금 백이 이거 당장 결행을 하는 거는 안 돼요. 5, 6, 7, 8, 9.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많이 이상해 보이는데요. 흙이 같이 젖히겠죠? 네, 같이 젖히겠죠. 이 교환이요. 여기 이제 백이 잡을 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면 흙이 젖히고요. 여기를 두면. 대책이 없는데요. 네, 이거는. 그리고 패를 한다? 패인데요. 지금 이게 흙이 패를 져도요. 아 흔들려요 지금. 전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어쨌든 되게 확실히 악수고요. 예, 그렇죠. 흙이 왜 안 젖혔을까요? 지금 한수 한수 놀 때마다 그래프가 흙으로 갔다 백으로 갔다예요. 지금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마지막 초 읽기의 압박 거기에. 지금 제 생각에는 백은. 네. 여기를 결행하는 거를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패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어서. 일곱, 여덟, 아홉. 어? 자, 또 이제 흙이 길어졌죠. 지금 수도 이상하답니다. 흙이 따내야죠. 백이 잡으러 가면 넘어가잖아요. 이게 사실 펜데요. 이렇게 하면 사실 펜데요. 펜은 뭐 이런데 펫감이 있기 때문에 흙이 된다 이런 건가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백이 지금 자 이제 현주빈 선수가 다시 유리합니다. 네, 여기가 지금 없다고 보면요. 예. 없다고 보면은 흙이 많이 이득이죠. 흙이 이곳을 사는 대신에 지금 중앙에 돌이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지금 패맛이 있긴 있는데요. 이건 패는 부담이, 백이 부담이 너무 크고요. 그렇다면 이 돌이 뭐 이런 데 있어도 흙이 어차피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괜히 이 교환이 있는 거거든요. 네. 또 손을 뺍니다. 근데 네, 그렇게 뭔가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고 실수를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형세는 미세합니다. 네, 지금 여기가요. 네. 이렇게 두면 지금 이 수도 있기 때문에요. 여기가 뭐 여기도 선수긴 선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백이 이렇게 끝까지 잡으러 갔다고 치고요.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건 패가 아니네요. 네, 백이 여기도 끊어놔야 돼요. 지금 사전에 여기를 두기 전에 여기도 끊어놔야 되고요. 이렇게 하고 하고 하면은 패기는 패입니다. 이곳을 백은 이제 계속 끊어놔야 되고요. 이거를 결행을 하려면요. 이거를 뭐 흑이 선수가 된다고 하고 이곳을 먼저 끊어도 여기를 두면 패죠. 패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게 뭐 이제 돼 있다 치고요. 뭐 이런데 흑은 지금 여기 바로 패를 하기 전에 이런 데로 뭔가 패권 공작을 해서 좀 더 키워서 이 넉점을 잡으려고 해야겠네요. 네. 백이 패 결행 못 하겠는데요. 아 권효진 선수도 손이 좀 떨립니다. 흔들립니다. 네, 지금 두 선수가요. 모두 뭔가 좀 손길에 확신이 없어 보여요. 예, 불안불안해요. 이런 모습 정규 시즌 이제 중반에서는 보여주지 않던 모습인데 최종 라운드가 되니까 확실히 흔들리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자, 지금 둔 수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네요. 네, 지금 싸움이 옮겨갔죠? 다시 역전이네요. 지금 젖혀서 백이 막으니까 젖힌 수가 이상했다라고 얘기하나요? 젖힌 수가 그렇게 나빴네. 사실 그냥 별거 아닌 교환이거든요. 어떤 근거로 갑자기 또 역전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일단 뭐 이곳은 어떻게든 마무리가 될 텐데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백이 지금 이 패를 결행하기는 너무 어렵고요. 예. 여기는 그냥 뭐 이 정도의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곳은 이제 또 패죠. 이으면 이렇게 둬서 어차피 패고요. 네. 근데 이 상태로 그냥 팹니다. 백이 지금 이런 데 나가는 거는 흙도 여기를 안 받을 거예요. 네.
네, 지금 여기는 백도, 물론 이게 교환이 뭐 다 되면 좋지만 크게 안 받을 거기 때문에요. 자, 다시 또 흙이 앞서갑니다. 저는 우상교에 흙이 젖혔을 때요, 백이 안 받을 줄 알았어요. 아, 이거요? 예. 이거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중앙부터, 이런 데를 나오나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먼저 성공을 했으면은 흙이 좀 답답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었었어요. 이런 데를 두면? 네. 일단은 흙이 여기를 둘 것 같고요. 그럼 또 이게 지금 백도 못 살아 있거든요. 이렇게 두면 또 잡으러 가는 건데요. 백은 언제든지 살아 있는 거 아니에요? 넘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상변에. 아, 근데 이거는 좀 너무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이제 네. 백이 두더라도요. 네. 흙이 뭐 계속 나온다든지 해도 언젠가는 여기 계속 막아야 되거든요. 네, 언젠가는. 아, 근데 정말 치열하게 둔다면 이걸로 정말 성공을 네, 진짜 생각은 안 나거든요. 아, 근데 권효진 선수니까 그렇게 한번 근데 생각해봤죠. 만약에 뭐 흙이 이렇게 산다고 하면요. 이거는 네. 백이 너무 환영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흙이 젖힌 수를 인공지능이 악수라고 얘기를 네, 했지 정말 않을까. 정말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자, 근데 바둑은 진행되고 있고요. 바둑은 정말 팽팽합니다. 지금부터입니다. 갑자기 또 집바둑으로 변했습니다. 여기는 뭐 아직 이런 데 붙인다든지 네. 둔다든지 아직 집이 아니고요. 백도 뭐 흙이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두고 뭐 이렇게 둔다든지 이렇게 두면은 뭐 백은 여기를 지켜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하, 자. 마지막 초읽기 아홉, 한, 지금 한 9.7초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수는요. 근데 백이 여기를 막으면 여기 받아야 되거든요. 네. 여기를 두면, 백은 사실 여기를 계속 두고 싶은 자리였어요. 근데 이제 흙이 여기를 둔 건데요. 이 교환은 좀 백이 이득인 것 같거든요. 흙이 둔다면 이런 데를 밀고 뭐 백이 뛸 때 막는 뭐 그런 그림이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제 이 수는요. 여기를 그냥 막으면 혹시 이곳을 이렇게 젖혀서 흙이 이제 바로 입회를 할까 봐 그냥 확실히 하는 거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막은 수는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홉. 자, 살았고요. 여기는 꼬불이면요. 이곳을 붙여서 이으면 따내서 그리고 이으면 이곳을 늘어서 어차피 팹니다. 근데 급해가요. 너무 커요. 그것을 잇는 것은 이거는 흙이 잡혀버리고요. 지금 흙은 이 모양을 그냥 이대로 놔둬야 돼요. 여기는 지금 백이 두 번 둬서 해소를 하는 자리거든요. 근데 급해를 흙이 이기는 순간에 백 전체 대마가 위험한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건 이제 흙이 살았을 때 가장 크게 살겠다 예, 그런 수고요. 예, 예. 근데 살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지금 흙은 입회를 해야 됩니다. 예. 입회를 해야 백으로서 2단패예요. 흙으로선 단패고요. 이제 흙이 살았다고 하면 네. 여기를 두면 지금 백이 자체로 못 살았죠. 예. 그게 아니고요. 비기네요. 네. 백은 살아 있습니다. 여기요. 이것도 왠지 악수 같은데. 이거는 이제 흙이 이런 데로 받아야겠고요. 네.
이제 이수는 여기를 맞는 게 싫었다는 거거든요. 아, 네. 사실 뭐 좋은 자리네요. 네. 근데 조금 전에 잡으러 갔을 때 빅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느는 수부터 먼저 가게 되면은 여기도 그리고 있고요. 혹으로 들여다보는 거죠. 여기를 두면 이어서 네, 빅이 있죠. 네. 그러면은 백이 걱정할 거는 별로 없네요. 네, 백은 일단 살아 있고요. 네. 어? 근데 흑이 여기를 지켜버렸네요. 이거는 여기를 그냥 버리겠다는 건데요. 이거는 정말이요? 그냥 잡아라 그겁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사실 어차피 살아 있다고 보면 집으로만 보면요, 20집 정도거든요. 와, 이거를 안 봤어요. 너무 대범한데요, 작전이. 그러니까, 오히려 네, 예. 여기 뭐 이런데 백이 들어오는 거를 더 염려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유빈 선수는 오히려 형사 판단을 낙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지키면 내가 이겨 이렇게 생각을 네.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백도요 여기를 붙였다는 거는 뭐 만약에 흑이 받으면요 네. 뭔가 활용을 한 다음에 네. 크게 끊겠다는 걸로 보여요.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싸움을 하려는 그런 사전 공작으로 보입니다. 뭐 정말 네, 뭐 그거는 이렇게 준다 그러니까 먹기 싫은 거죠. 이 정도는요 백도 좀 너무 작거든요. 예. 자, 거의 지금 느낌상으로는 환각 상태에 지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 모를 때도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네, 지금 백이 여기를 젖히는 거는요. 이렇게 30초 하나 여기를 또 끊고 셋. 이거는 뭔가 5, 6, 7, 흑이 활용을 많이 당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일단 이쪽부터 젖혔습니다. 비슷한 맥락이죠. 네. 끊으면 똑같이 될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가 문제인데요. 백은 이거 지금 계속 끊고 싶거든요. 예, 저도 끊고 싶어요. 네, 지금 백은 여기를 계속 끊고 싶기 때문에 여기를 뭔가 먼저 하는 거고요. 흑도 지금 여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있는다든지 하는 거는 이 자체로 너무 많이 당했고요. 뭐 호구치면 자체로 백이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슬아슬합니다. 네, 흑으로서는 일단 내친 걸음이고요. 예. 여기서 안으로 막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늘어서 선수할 수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다 치고 끊어도 근데 이거는 뭐 백이 이런 대로 나오자고 할 수도 있겠네요. 다 잡자. 네, 다 잡자고. 이거... 이거는 흑이 절대 안 되고요. 겁나네요. 여기를 늘고 여기서. 네, 여기서. 근데 여기서 사실 백도 수읽기가 좀 정확해야겠습니다. 마지막 수읽기인데요. 근데 지금 뭔가 백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또 예. 이제 또 잘못하면 다 못 해주는 거거든요. 자, 상황은 아슬아슬합니다. 백이 1.7집, 한 집 반 정도 유리하답니다. 네, 흑은 뭐 일로 이쪽으로 느는 것도 이거는 또 귀에서 백이 살아버리죠. 이것도 안 되고요. 그것도 흑이 괜찮은 거죠. 아, 백이 살면 백이 괜찮은 거죠. 그렇죠. 예. 여기를 일단 흑은 무조건 막을 거고요. 아, 지금 현유빈 선수가 천정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네, 막을 거고요. 꼬부리겠죠. 백은요, 여기서 다음 수가 보이지 않으면 이 교환은 일단 아낄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 정도로. 이야, 갑자기요? 그 정도로 만족을 하네요. 자, 인공지능은 현명한 판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 그래프가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 수를 두자. 자, 백이 네, 백이 이렇게 둘 거면요. 여기 이 수는 이제 악수예요. 왜냐면 이거는 백이 두려고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네. 백은 이제 여차하면 이쪽으로 치고 혹시 흑이 잡으면 여기 또 이제 맛이 있거든요. 네. 남겨두는 게 낫네요. 네. 흑은 뭐 여기 다 교환해야죠. 이러고 이제 개가인데요. 네.
미세한 개가가 되겠습니다. 이 개가는. 여기, 네. 좌하기는 아직 패가 남아 있는 거죠. 여기를 붙이면요, 아직 네. 패입니다. 네. 이게 참 묘하게 패예요. 여기가 자충이어가지고요. 여기를 호구를 치면 따내서 두면 먹여치고 따내서 네 어차피 패입니다. 좀 제가 잘못 본 게 아닐지 너무 떨리네요. 이렇게 이으면 여기를 잇고 끊고 네, 이거 양자충이죠. 네. 다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이거를 이으면 따내서 네. 패고요. 흑이 네 패로 보입니다. 흑은 패를 예, 이 패가 제일 낫네요. 백이 따낼 때 손을 돌려서요. 백은 지금 놓고 또 놔야 이제 해소가 되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흑도 여기 이제 좀 받기 전에 뭔가를 더 하고 싶고요. 예. 아, 아니군요. 백, 패는 팬데요. 예. 백이 붙이면 흑이 이렇게 하고 이거는 또 단패가 되네요. 모양이 되게 신기합니다. 이거는 네. 또 단패네요. 네, 여기 두면 이제 흑이 호구로 둬서 이제 2단패. 흑한테는 단패, 백한테는 2단패. 그런 모양이네요. 자, 또 재미난 곳을 둡니다. 정말 흑 입장에서는 좀 많이 성가십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지금 여기를 두면요. 예. 순하거든요. 이거 바로 수가 났습니다. 그렇네요. 이거 뭔가 뭐 후퇴를 하자니 일단 이런 게 남았죠. 흑이 네 예. 흑이 이수로는요. 네. 뭐 이런 데를 교환을 하고 네. 뭐 이렇게 두면 물론 이제 백이 교환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살릴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네. 최소한 이거는 안 당했을 거예요. 네. 근데 일단 네 지금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만큼 지금 치중이 날카로웠단 얘기네요. 네. 지금 넘어갑니까? 우변 지킵니까? 우변 흙이 붙여간 것도 받아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참 애매합니다. 백이요. 여기를 두면 흙도 계속 줄 수도 있어요. 아, 이어서 일단 네. 끊었죠. 네. 아, 이거 근데 또 모수가 나네요. 아. 이거는 이제 그냥 넘는 것보다 더 괴롭히는 수인데요. 네. 네, 현유빈 선수 지금 기다렸다는 듯이 잡았거든요. 아, 예. 자, 지금 그래프는 반집 승부로 다시 또 바뀌었습니다. 참, 최종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엎치락뒤치락 정말 손에 땀을 주게 합니다. 네, 백은 뭐 이제는 이런 데를 선수하더라도요. 이곳으로 연결을 하는 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수 때문에요. 네. 오히려 이 지금 나간 수가 맛을 다 없앤 수가 될 수도 있어요. 네, 뭐 인공지능 평가도 확실히 그래프가 줄어들었어요. 그거 넣으니까. 저 이렇게 아홉에 두고 나서 얼굴을 갸웃합니다. 항상 지금 두 선수 모두 그래요. 그나저나 항상 권효진 선수 판 중계를 하다 보면요. 두 번째 판을 거의 못 봤거든요. 근데 이현 선수와 한우진 선수의 대국도 잠깐은 보고 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지금 이바둑 같은 경우는요, 결국 이제 종반 끝내기 싸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반집 지금 승부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잠깐이라도 보고 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김범수 선수와 김승구 선수의 대국까지도 보고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대국이 늦게 끝나게 되면은. 네, 그렇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마지막. 아, 이 수는 왜 그냥 찝히는 건데요? 찝힘을 당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 그럼 오히려 흑의 이런 수 때문에 예.
지금 교환을 해놓은 걸로 보이고요. 이제 예. 이런 이건 없어졌죠, 최소한. 근데 집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왜 안 집었을까요? 엄청나게 차이 있는데요. 흙도 여기를 안 할 생각인가 봅니다. 백도 여기를 둘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예. 자, 끝나봐야 알 것 같아요. 이 바둑은 정말 미세한 승부가 되고 있습니다. 2020 조합바이턴 루키 바둑 리그 최종 라운드입니다. 1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2020 조합바이턴 루키 바둑 리그. 자, 이번에는 1국입니다. 한우진 선수와 이현 선수의 대국입니다. 두 대국자 모두 마지막 초읽기. 네, 일단 방금 손길상으로는 이현 선수가 좀 자신이 없어 보였는데요. 예. 지금 일단 봐도 보겠습니다. 여기가 잡혔어요? 이게 지금 빅인가요? 좀 신기한 뭐... 모양이 나왔네요. 예. 양패 같아 보이는데요. 흙이 맞고 만약에 있는다고 하면요, 이거는 이제 빅패라고 하는 건데요. 백은 뭐 최소 빅, 흙은 이겨야 빅, 빅. 예. 네, 그런 거고요. 지금 한우진 선수가 굉장히 우세한 상황이군요. 네, 지금은 흙이 일단 딱 보기에 집이 없어요. 지금 백이 네, 가일수를 하죠. 가일수를 하면 백이 잡았습니다. 아, 아니군요. 그것도 가일수를 패예요. 해도 패군요. 예. 네, 패입니다. 지금 여기 밀려고 하는 수 재밌네요. 그러니까 밀려고 하는 수는요, 뭐 집으로는 똑같 거든요. 네. 똑같은데 이제 따내고 백이 따내고 흙이 어차피 여기 둬서 모양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흙이 여기가 이제 한 수가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중에 혹시 여기 사활에 걸릴 때는 이득입니다. 네, 기민하네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백은 바로 패를 할 생각으로 보이고요. 따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백이 이거를 들어가는 거는요, 이제 네. 흙이 이기면 빅이거든요. 네. 근데 백도 여기를 좀 두기가 애매한 게요. 그냥 안 두고 이 상태로 있으면 백은 이제 언제든지 맞먹으면은 패를 들어갈 수 있고요. 네. 흙은 이제 혼자 해소를 해야겠다 싶으면 혼자 두 수를 놔야 되거든요. 예. 백이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전반기에도 한우진 선수와 이현 선수가 만났는데 한우진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예 손을 뺍니다. 건드려봐야 득될 게 없다. 네, 지금 이거는 이곳을 먼저 공격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래프는 이제 백이 15집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저 정도 좁은 뭐 하나 정말 그 정도인가요? 뭐 하나 잡혔다는 얘긴데요. AI 너무 웃깁니다. 이 이은수로요. 예. 여기를 어디... 안 있습니다. 이거를 잡아버려요. 잡고 여기를 예. 두면 끊어지면, 예. 네, 이거를 두고 이제 또 타계를 합니다. 이렇게 타계를 해서 백이 좋다 이제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백이 대이득을 취했죠. 네. 이제 이거는 한 수로 잡힐 돌이 전혀 아니거든요. 예. 네, 절대 아닙니다. 뭐 여기를 흙이 두면 그때 예. 끊으면 됩니다. 이현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좌하기 쪽을 뭔가 큰 이득을 얻어내지 않으면은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이 네. 됐습니다. 상변에 있는 흙 대마가 잡혔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여섯 개짜리 대마가 잡혔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100이 여기가 뭐 한 40집 정도고요. 네. 50집 정도 납니다. 네, 55네요. 네, 55집. 일단 여기를 아직 집으로 안 봤는데요. 네. 네, 여기까지 집으로만 보면 흙이 뭐 한 30집 언저리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뭐 다 지어야 이제 개가가 될까 말까 약간 그런 그러니까. 형세인데요. 예. 그러면은 여기 공격을 이제 뭐 엄청나게 잘해야 됩니다. 네. 백도 고민이네요. 지금 한순 오면 상변 잡을 수 있는데 그게 맞느냐 그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네, 여기 이제 백이 또 살면서 집이 날 거기 때문에요. 네. 백은 뭐 거의 60집이 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개가 되려면 흙은 최소한 66집이 돼야지 지금 개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잡았습니다, 상변. 현실적인 수를 선택했습니다. 한우진 선수 참 보는 재미가 있네요. 지금 일단은 흙이 뭐 2선으로는 안 됩니다. 2선 개가는 져요. 이거는 네. 덤이 안 나옵니다. 여기 이제 다 여기는 다 공배라고 여기는 공배라고 봤고요. 여기는 네. 이제 집으로 봤습니다. 2선으로도 지금 개가가 안 되고요. 훨씬 크게 놔야 돼요. 자, 어떤 식으로 가야 할까요? 한 수 한 수 둘 때마다 그래프의 변화를 보는 것도 재미있어요. 네. 자, 분명히 백이 유리한데 이현 선수도 뭐 불리하다는 표정 안 보이고요. 한우진 선수도 유리하다고 잘 안 느껴져요.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어요. 아, 네, 그 자리 참 좋습니다. 흙이 받기가 참 이렇게 두면요. 지금 이게 뭐 원래는 정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뭐 흙이 대손해를 봤죠. 네. 이 자체로 지금 백이 살아 있고요. 네. 뭐 이런데 이제 삭감이라도 오게 되는 날엔 이건 정말 뭐 흙이 해볼 데가 없습니다. 무조건 잡아야 되겠네요, 지금은. 네, 이제 좀 더 버텨서 잡는다면 이건데요. 백이 이 패를 백도 지금 이 패를 하기가 부담이 되거든요. 일단 절대 패감은 없고요. 만약에 뭐 어딘가 패감을 썼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됐. 다고 하고 뭐 또 두면 이건 진짜 다 잡힐 것 같거든요. 근데 패를 하네요. 아, 치열하네요. 한우진 선수. 근데 이게 원래는 이제 백이 패를 지더라도요. 네. 어딘가에 두 방을 이제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패 네. 자체는 이제 좀 백이 반기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수는요. 여기를 쳤으면 빠져요. 뭐 나중에 이렇게 됐다고 해도 여기가 선수가 안 되죠. 아. 이제 백이 끊었을 때 지금 이 패를 못 하겠다 싶으면 아래로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여기를 막았다고 하면 지금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 차이 때문에 이거는 막을 때 흙이 또 받아야 됩니다.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백도 지금 여기를 치는 게 아니라 패를 하는 거고요. 패감으로 어디를 쓸까요? 뭐 살겠다고 호구 같은 거 치면은 받나요? 네, 이거요. 예. 아, 이거는 백 입장에서도 좀 밋밋해요. 백이 강력하게 둔다면 이거고요. 아하. 사실 이 대마로만 보면 대학수거든요. 예. 대학수인데 일단 패감이 하나 또 있고요. 예. 흑의 패감은 여기가 하나가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자, 이거 뭐 거칠어졌습니다. 아니, 패감을 어딜 쓰죠? 이거는 지금 패가 커졌죠? 예. 흙이 따내는 게 아니라 패를 걸어버렸어요. 백이 패를 먼저 따냈거든요. 근데 이제 흙 입장에서는 바둑이 지금 엄청 안 좋다고 보기 때문에 해소를 이렇게 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일단 여기 절대 패감이 하나 있네요. 예. 한 패는 확실합니다.
아, 이거 갈등입니다. 그게 정말 애매합니다. 이거, 야, 이거 받아야 되나요? 아, 받네요. 아, 받네요. 이거는 여기를 따냈으면 이곳은 이제 흙이 엄청나게 망했거든요. 여기가 빅이었기 때문에 일단 100이 받았고요. 그러면 흙은 이제 팻감이 하나, 두 개가 있네요. 지금 이거는 안 받을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네. 이제 도받자 또 패기 때문에요. 네. 네. 아, 정말. 이 팻감은 안 받을까봐 그런 것 같아요. 이어서 같이 끊습니다. 이거 같이 타고 나오면 100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 팻감은 좀 불확실하다고 본 것 같고요. 이거는 해소하면 지금 여기를 다 깼습니다. 여기를 둘 때 어차피 100은 지금 살고 중앙을 깨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네. 여기 물론 뭐 손해는 큰데요. 이 정도로는 지금 100이 개가가 좋습니다. 100은 여차하면 끊는 것은 패가 되지 않습니까? 좌변? 여기요. 네, 악수지만. 그것도 위험한가요? 패가 안 될 수 있나요? 네, 이 패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해설을 했다고 치고요. 예. 여기를 두고 호구를 치고 또 막아서 아, 좀 골치 아프긴 하네요. 네, 이건 자칫하다가 좀 다 잡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백은 이곳을 하나 더 끊는 팻감이 있고요. 네, 거기까지는 받겠네요. 네, 여기까지 있기 때문에 흙이 여기까지는 받아야 되고요. 근데 흙이 지금 이거 쓰겠죠? 이거 쓰면 이것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승부패를 이현 선수 쪽에서 걸어간 거로군요. 그렇죠. 지금 일단 패를 따내고요. 네. 이것까지 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쓰면 이제 서로 팻감을 다 썼죠. 예. 여기서 이제 백이 문제인데요. 뭐 이런 데나 여기는 이제 안 된다고 보고요. 예. 이 정도 두 방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 정도도 뭐 백이 괜찮은 형세로 보입니다. 백 입장에서는 여기가 팻감이 되면 참 좋은데요. 그러게요.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대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우진 선수가 이제 큰 집을 바탕으로 네. 일단은 리드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현유빈, 권유진 선수의 대국 봐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 바둑도 지금 진행이 많이 됐을 걸로 예상을 하거든요. 자, 이 바둑은 확실히 한우진 선수가 뭐 흐름은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프도 흰색 일색이고요. 네, 이 바둑은 확실히 한우진 선수가 이제 리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권효진, 현유빈 선수의 대국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나요, 지금 이 바둑은? 네, 진행이 많이 됐는데요. 네. 개가 바둑 양상이죠? 뭐, 여기 이제 중앙에 돌이, 어? 아, 여기가 지금 끊겼군요. 어떻게 바둑이 이렇게 됐죠? 지금은 흙이 많이 곤란해 보이는데요. 지금 이 돌이 못 살았고요. 네. 어? 여기를 끊어도 돼요? 끊으면 네. 여기를 흙이 살아갈 수는 있는데요. 이곳은 어차피 백이 다 살아있습니다. 더 이상 뭐 끊을 수가 없어요. 네,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까 분명히 이제 개가바둑 양상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짐만 봤는데요. 네. 끊으면 지금 흙이 다 잡힌 걸로 보입니다. 그게 살아도 우상귀도 위험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금 사실 여기도 백이 먼저 두면 예. 뭐 아니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그러게요. 왜 이렇게 됐죠? 아까 백이 이거 젖히는 걸 교환을 하고요. 예. 여기 나간 것까지 봤거든요. 네. 근데 지금 흙이 뭔가 여기를 짓고 뭐 여기 있고 하다가 지금 여기 뭔가 이제 좀 끊긴 끊어졌어요. 걸로 보입니다. 예. 아, 이 하이라이트를 못 본 게 좀 아쉽네요. 여기 흙이 뭔가 여기 좀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런 수가 있기는 있는데요. 두고 두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지금 이 수로 인해서 예. 다 연결이 지금 양쪽이 다 연결이 예. 됐죠. 여기는 이제 흙이 끊을 수는 있고요. 근데 백은 여전히 여기만 두면 지금 살아 있습니다. 한 집밖에 없죠. 아, 예, 돌 걷었네요. 네, 지금 저도 궁금하네요. 예. 어떻게 그런 그냥, 일이 생긴 거죠? 볼 수 있네요, 지금 거기에서. 네, 권효진 선수 이렇게 되면 일단은 개인 다승왕은 확정을 네, 했습니다. 네, 그렇네요. 자, 전반기에도 권효진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요. 후반기 최종국에서도 권효진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다승왕을 2연패했습니다. 아, 네. 권효진 선수 대단합니다. 네. 다승 2연패. 지금 백이 여기를 나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흙이 뭔가 이런 거를 교환을 하고요. 예. 여기를 지켰습니다. 이제 여기를 살린 거죠. 지키니까 집도 지키는 거고 개가를 맞춰야 되니까요. 네. 좀 불리했으니까. 지키니까 뭔가 좀 깨졌습니다. 네. 아, 끊어졌습니다. 자, 권효진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반대로 한우진 선수가 여긴 유리예요. 네. 지금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 바둑은 또 이제 한종진 바둑도장에 한우진 선수가 유리했거든요. 네. 이게 또 큰 변화가 패를 좌하기는 흙이 이겼고요. 지금 패감을 여기로 예. 썼네요. 혹시 뭐 이렇게 뭐 타협해서 개가 하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요. 예. 지금 여기를 이제 두 방을 때리고 패를 해소했습니다. 일단 이현 선수의 승부수는 일단 통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흙도 뭐 그래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고요. 흙은 다만 지금 여기 약점이 있어요. 여기 끊기는 게 있습니다. 끊으면은 우변이 잡히나요? 근데 이게 또 묘한 게요. 바로 네. 다 잡히는 건 아니네요. 또 넘어가는 이렇게 하고. 네, 넘어가면 네. 모양이 되게 신기하네요. 여기를 백이 이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를 두고 여기를 지금 네, 끊어야 되는데요. 예. 지금 여기를 또 두고 이렇게 하면은 살아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흙의 목적은요. 네. 여기를 지금 끊어야 돼요. 연결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 어느 한쪽을 지금 뭔가 잡아야 돼요. 예. 한우진 선수 뭔가 좀 너무 심하게 둔 게 아닐까요? 이수는요? 아, 지금 이런 데가 선수라는 거죠. 그러면 흙은 일단 여기를 늘어서 차단을 했을 때 뭔가 여기 나오는 것도 있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네,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이 모양 자체는 지금 끊기긴 끊겼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또 지금 흙이 막 다 자충이 돼 있어요. 네. 아, 죽겠네요, 이거.
한우진 선수 리액션이 참 많은 선수입니다. 자, 큰 그림 그리고 있는 이현 선수입니다. 일단 좌하 귀를 잡아둡니다. 네. 지금 한우진 선수 여기 끊으려고 하는데요. 네. 여기를 끊고 지금 당장 이 백돌하고 이 흑돌의 수상전은 흑이 안 돼요. 뭐 이런 데를 두면 이거는 지금 흑이 수상전으로 잡히고요. 네. 지금 빨리 지금 이 대마를 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 이렇게 그냥 이으면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네요. 아까 넘어간 건 너무 멋을 부렸네요. 네. 이렇게 두면 여기 한 집, 여기 한 집으로 살아있습니다. 상변 다치는데요, 우상규.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백이 두면요, 다 잡히는 모양이 또 됐죠. 예. 지금 그 정도는 뭐, 덩치가 작다 이건가요, 혹시? 근데요. 예. 지금 백이, 네, 이곳에 이제 그렇게 될 거고요. 백이 이렇게 두면, 여기 지금 선수거든요. 이 정도 개가도 지금 백이 이겼을 것 같은데, 여기 다 잡혔거든요. 여기가 물론 다 잡혔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은 또 개가인데요. 네, 이거 바둑이 뭐 재밌어지는데요. 아, 빠지는 수가 있어요. 빠지는 수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가 이제 따내는 게 선수가 되면 좋은데요. 네. 여기를 막으면 이렇게 둬도 지금 여기가 못 살아있죠? 아. 네, 못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흙이 어차피 지금 여기까지 손이 올 수는 없어요. 지금 이거는 한 칸 뛰는 수가 있는데요. 한 점을 때리고 여기요. 예, 막을 때 한 칸 뛰면 그것도 어차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못 살았죠. 한 칸 뛰는 수가 네, 되는 줄 알았... 네. 네, 이제 이거는 어차피 뭐 여기를 두면. 어차피 이렇게 또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상변은 백이 손을 대면은 잡힌다 이거죠. 우상귀 상변은. 백이 여기를 두면은 지금 흙이 잡힌 형태고요. 네. 네, 이거는 지금 여기를 깎고 여기 손이 오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누가 좋은 거예요? 네, 백이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지금 거는, 어차피 네. 백이 여기가 다 잡혔거든요. 예. 여기를 참 늘어서 받아야 될지 이렇게 꽉 받아야 될지 뭐 이런 식으로 됐다고 네. 치고요. 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두고 이렇게 잡으면 좀 확실하지 않을까 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두면 여기가 또 이제 잡히지는 않거든요. 흙도 이제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를 이렇게 두면요. 백이 뭐 이렇게 이마 때문에 이런 데가 이제 선수가 될까 봐 꽉 받은 걸로 보이고요. 네. 백은 여전히 여기는 선수고요. 이렇게 야, 이거. 보는 재미가 확실히 있네요. 예. 방금 손이 좀 춤을 췄는데요. 마지막 줄게요. 예, 예. 와, 이거는 지금 여기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와, 이거는 이제 왠지 흑이 기회를 잡은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자, 3국 승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아, 김범서 선수가 승리를 했어요. 와, 그러면? 강지성 바둑 학원 우승이에요. 네, 역전 우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김종진 바둑도장 팀으로서는 너무 억울하고요. 네. 강지성 바둑학원 팀으로서는 참 너무 기분 좋은 그런 우승입니다. 지금 이 두 대국자는 결과를 몰라요. 네. 네. 강지성 바둑학원 팀 대단하네요. 예, 역전 우승을 했습니다. 지금 백이 여기를 둬서 네. 갈수를 해서 잡으니까요. 흑이 여기를 뒀고요. 네. 백이 지금 여기를 두고 이렇게 잡으러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살기만 하면은 백이 이기겠네요. 그렇죠. 지금 백은 살면 이겼습니다. 네. 흑은 잡아야 돼요. 아주 심플하네요. 이곳은 지금 뭐 흑이 당장 안 지켜도 되고요. 이렇게 네. 두면 뭐 이렇게 둬서 안 지켜도 되고요. 다만 뭐 이런데. 기분이 나쁘네요.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런데 뭐 또 선수입니다. 흑은 일단 잡으러 가려면 여기는 둬야 되는데요. 예. 한우진 선수는 살기만 하면은 이깁니다. 자, 일단은 다 잡으러 가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현 선수. 네, 이 날일자보다 여기가 낫다고 본 거고요. 아, 저는 진짜 권효진 선수가 오늘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네요. 네, 다승 거기에 팀 우승. 네. 권효진 선수가 작년에도 팀 우승했다면서요, 지금. 루키 바둑 리그의 보물인데요. 내년에 어떤 팀 가게 될지 모르지만은 전부 뭐 영입 영순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승 제조기 권효진 선수. 네, 이제 루키 바둑 리그가요. 예. 작년에 이제 김은지 선수도 있었는데 예. 아무튼 이제 뭐 KB 한국 바둑 리그나 예. 여자 바둑 리그 선수는 참가하지 못합니다. 예. 근데 이 정도 성적이면은 네. 데려갈 것 같아요. 권효진 선수 같은 경우는 예. 내년에 예. 루키를 못 뛸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더 바라겠죠? 예. 나이로는 뛸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2년 더 뛸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성적 개인 성적 좋은 선수들은 다들 바둑리그 감독들이 눈여겨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루키리그인데요. 자, 살면은 한우진 선수가 이깁니다. 네, 일단 여기는요. 네. 당장 끊는 거는 안 되고요. 지금 백이 여기 있는 선수거든요. 네. 그렇다면 여기 선수를 이용해서 뭐 여기 날 일자나 지금 좀 이용을 해야겠습니다. 네. 5, 6, 7, 8, 9. 네, 지금 그래프가 재밌는 게요. 네. 아까는 스물 몇 집 차이였는데 그래프가 100이 거의 다 점령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41 집인데 흑의 희망이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한 방에 역전시킬 수도 있던 그러네요. 예, 미련을 두는 거예요. 이게 지금 9대 1 정도인데요. 예. 아까는 140집 네. 9.9대 1이었어요, 아까는. 140집 좋은 9대 1이네요. 예. 흑이 지금 여기를 나갈 순 없습니다. 이거 지금 백이 여기 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여기가 네. 지금 선수거든요. 네. 네. 여기가 선수기 때문에 네, 지금 패를 했습니다. 한우진 선수는 그러면 있는 거를 선수하고 네. 지금 손이 좀 떨리는 것 같아요. 있는 거를 선수를 하고 지켰을 때 여기는 이제 할 수 있거든요. 네. 아, 여기를 두고 여기를 이제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흙이 자충이 된다고 하더라도 못 살린다고 본 겁니다. 근데 지금 저 입구자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이거는 지금
이어서 받아야겠네요. 좀 팩감을 그나마 좀 덜 나오게 하려면 이어서 받아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으면은 끈짜고 이렇게 서게 되면은 네. 아까 보여주셨던 집 내는 자리 코 붙이게 되면은 집으로 들어오기가 힘든데요. 옥집 네. 만들기가. 사실요. 이거 그냥 있고요. 네. 이어서 선수를 하고 이렇게 네. 이교환 하지 않고 그냥 붙였으면 이교환 예. 하지 않고요. 아, 안 하고 이교환을 했으면 이렇게 도도 코 붙이는 게 선수였거든요. 예. 이교환이 없으면 끊기는 게 있죠. 아 오히려 날 일자가 더 낫네요. 네, 네, 사는 자. 모양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도 사는 아 패가 있나요 지금은? 지금은 여기 자충이 지금 차 있지 않기 때문에요. 네.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한우진 선수는 자체 패감이 뭐 워낙 많다고 보는 겁니다. 네. 지금 여기를 흙이 어차피 찝고 패를 들어와야 돼요. 그럼 지금 여기도 패고요. 여기도 지금 패감이 공장입니다. 이렇게 둬도 패감이 공장이고요. 네 이거는 지금 이현 선수가 안 되겠네요. 자체로 이제 뭔가 흙이 끊기는 모양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우진 선수는 패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게 더 낫네요. 이제 네. 일종의 보험이죠. 네, 그렇습니다. 패를 하면서 이제 여기 맛이 나쁜 거니까요. 야, 근데 이 바둑은 처음부터 봤으면은 전체가 전부 수상전이네요. 바둑판 전체가요. 다 뭐 성한 돌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 지금 흙이 다 잡혔고요. 여기도 네. 흙이 잡혔고요. 여기는 네. 또 백이 잡혔고요. 예. 네. 중앙은 지금 누가 잡는지 아직 모르는 네, 상황이 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마지막 있고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백이 잡히는 순간에 흑승이네요.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지금은 백 쪽으로 많이 기울었어요. 네. 아, 그거는 선수가 네, 그건 선수죠. 네. 선수. 네. 아, 전체가 못 살았군요. 그렇습니다. 여기 두면 전체가 못 살아있습니다. 자, 팩감은 한우진 선수가 많아 보입니다. 자체 패가. 여기가요. 참 흙이 모양이 나쁩니다. 이렇게 두면요. 네. 이거는 백이 뭐 타고 나가서요. 이거는 끊으면 이거는 백이 타고 나가서 수가 낮고요. 이거 지금 자충이죠. 여기랑 여기랑 자충이 걸렸죠. 받으려면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요. 예. 또 여기가 지금 찝는 게 선수기 때문에 팩감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네, 늘고 지금 또 이렇게 두면 이 한 점이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받지도 못하고요. 흙은 이렇게 받아야 되고요. 네. 여기를 뭐 이렇게 두면 여기도 지금 패기 때문에 여기도 받아야 되고요. 자, 이현 선수는 자신의 팀이 우승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기면 우승이고 내가 지면은 잘 몰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일 억울한 건 한우진 선수 같아요. 지금 이현 선수가 손에 힘이 너무 없죠. 예. 지금 이현 선수는 지금 졌어요. 바둑 졌는데 예. 팀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고요. 예. 지금 참 흙은 여기서 참 대책이 없습니다. 뭔가 곧 돌을 거두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흙이 뭐 이런 데를 찝는 거는요. 어차피 여기도 패고요. 네. 백이 자체 패감 너무 많고요. 네. 그렇다고 뭐 여기를 받기에도 어차피 패인 상태에서 또 자체 패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뭐 여기를 받기에는 백이 그냥 있고 이렇게 하면 살았죠. 네. 이러면 이제 흙이 개가로 많이 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옥쇠 같은 느낌이 네,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참 강지성 바둑학원이요. 네. 한편으로는 운이 좋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전 라운드에서 예. 이현 선수가요. 예. 이제 충암 바둑도장에
정우진 선수. 예, 아, 맞아요. 오늘 두고 예. 있는 건 한우진 선수고요. 예. 중앙바둑도장에 정우진 선수가 있는데 사석을 좀 잘못 세는 바람에 예. 사석이 되게 많았거든요. 예. 뭐 한 40개가 넘었었는데. 이긴 바둑을 돌을 걷었죠. 네, 이긴 바둑을 이제 기권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한 판이 어마어마하게 네, 컸어요. 그 한 판을 이겼기 때문에 지금 강재성 바둑학원이 역전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 만약 정상적으로 개가를 했었으면은 이현 선수가 졌고 팀도 졌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안 벌어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 결과와 상관없이 한정진 바둑도장이 우승을 하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정우진 선수가 지금 한정진 도장에서는 정우진 선수가 조금 원망스럽죠. 급한 만 이겨줬으면은. 아, 네. 이현 선수와 이제 정우진 선수 대국은요. 12라운드였네요. 네. 자, 마지막 버팀을 하고 있습니다. 강지성 구단은 지금 부산에서 바둑 학원과 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강지성 바둑학원 팀이요. 네. 초반 이제 전반기에서는 줄곧 상위권 그리고 네. 1위 네. 계속 연속으로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한 중후반 정도에 이제 한정진 바둑도 사실 한정진 바둑도장 팀도 네. 늘 한 3위권에 있었어요. 예, 1, 2, 3위 있었어요. 예, 3위권에는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마지막 이제 바로 불과 몇 라운드 한 앞전 한 3라운드 네. 정도에서는 계속 1위를 고수했는데요. 네. 마지막에 참 역전을 아, 당했습니다. 여기서 끝내려고 합니다. 네, 지금 바둑은요. 사실 별로 네, 의미가 없어요. 이것까지 나가겠다는 걸로 보이고요. 축이 아니죠. 이렇게 하고 뭐 회돌이는 되는데요. 지금 수상전이 안 됩니다. 네, 여기 배기 수가 너무 많죠. 네. 이현 선수 매우 괴로워하는데요. 네, 지금 이현 선수가 아마 그런 거예요. 개인전이었으면 네. 진작 돌을 걷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팀전이고 아. 이제 자신이 져서 팀도 졌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있죠. 그렇죠. 지금 김범서 선수와 김승구 선수의 대국은 결과를 지금 모릅니다. 대신에 권효진, 현유빈 선수의 대국은 바로 옆자리에서 뒀기 때문에 알죠. 그거는 지금 네, 목소리만 들어도 네, 그럴 알고요. 수도 있겠습니다. 나만 이기면 우승인데.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현 선수 이제 자신의 네. 아니면 이제 바둑을 좀 너무 못 뒀다 싶으면은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이제 뭐 팀도 팀이고 뭐 개인 성적도 개인 성적인데 바둑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한우진 선수는 이 바둑 이기면은 일단 다승 2위는 확보를 하네요. 네, 공동이 될지 아직 좀 더 봐야 되는데요. 네, 이제 부산 이붕장학회 오병우 선수가 네. 또 3패였거든요. 네. 오병우 선수 여부에 따라서 이제 공동 2위냐 단독 2위냐. 단독 2위냐. 네. 지금은 팀 개인승은 거의 확보를 해놨습니다. 참 루키 바둑 리그가요. 네. 저도 이제 아무래도 생소한 선수들이기도 하고요. 네. 또 루키 선수들이다 보니까 데이터도 이제 많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뭔가 이제 권효진, 현유빈 선수 이제 그런 인연도 좀 재밌었고요. 권효진 선수가 개인 다승 2년 연속 2위, 아 네. 1위. 예. 한우진 선수는 2년 연속 2위. 그것도 좀 재밌습니다. 저도 이제 루키 바둑 리그는 처음 진행해 봤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어린 선수들 거의 모르거든요. 네. 근데 그 선수들이 바둑 리그 올라오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입에 오르내릴 정도가 되려면 시간이 한참 걸려요. 네. 근데 루키 리그 하면서 어린 선수들 이름 많이 알았어요. 덕분에. 네. 그리고 또 어떤 선수들이 또 관심이 가고 앞으로 굉장히 유망하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점도 찍어보고요. 네, 그렇습니다. 루키 바둑리그, 지금 조합아이톤 루키 바둑리그가 어느덧 3년째거든요. 네. 네. 이제 현유빈 선수 같은 경우는 원년부터 이제 3년째 출전을 하다가 네. 이제 내년에는 이제 나이 제한으로 인해서 출전을 이제 못하고요. 그렇죠.
지금 역시 계속 패예요. 지금 백이 여기를 이으면요. 네. 흑이 여기를 잡고 이제 2패가 됐을 텐데요. 지금 어차피 여기 패거든요. 이 패가 났다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네. 여기도 지금 걸려 있거든요. 네. 네. 사실 지금 여기 패가 없다고 해도요. 이 수상전도 지금 어떤지 잘 봐야 되는데요. 백이 오히려 이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여기서 결 몇 수 더 두면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 수가 좋은 수예요. 백이 이런 거를 먼저 막는다든지 하는 거는요. 이렇게 둘 때 이렇게 둬서 이제 오궁도화가 되면서 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예. 근데 여기를 먼저 치중을 갔기 때문에 이으면 이렇게 궁도를 줄이면 수상전에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네. 네. 마지막 하나. 지금 이런 데가요. 흑이 여기 지금 백이 한 집이 나 있기 때문에 네. 참 하나 둘, 셋, 넷. 뭐 엄청나게 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돌 거둔 건 아니죠. 아이고, 이현 선수 네. 지금 굉장히 돌이, 분해요. 지금 본인이. 돌이 날아갔습니다. 예. 제가 이제 작년 시즌에요. 이 네. 루키바둑 리그에서 권효진 선수랑 한우진 선수가 둔 거를 봤거든요. 예. 그 바둑도 진짜 재밌었습니다. 생각에 한우진 선수도 네. 좀 싸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좀 수일기를 바탕으로 치열하게 두는 스타일인 것 같거든요. 예. 네, 그 바둑도 참 볼만했습니다. 한우진 선수가 이제 결국 이겼는데요. 네, 이현 선수의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네, 여기는 이렇게 도도요. 못 살죠. 네. 이렇게 막아도 막아서 이거 수만 줄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한우진 선수 지금 여기까지 나가려고 하네요. 이거는 이제 수가 조여졌을 때 이렇게 네. 된 거랑 네. 이제 이렇게 된 거랑 비교를 해서 두 집 차이거든요. 네, 두 집 벌겠다는 거죠, 지금. 사실 만약에 이 대마를 잡았다고 치면 네. 두 집이 큰 의미는 그러니까요. 없는데요. 정말 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은 빨리 항복하세요. 그런 의미로도 느껴지고요. 네. 여기는 뭐 흑 입장에서도 안 막을 수가 없죠. 계속 나가면 수가 계속 네. 늘어나거든요. 마지막. 네. 한우진 선수가 지금 밀어간 수가 수를 늘리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중앙 쪽에 백은 패도 남아있는데 굳이 패를 하지 않고 수를 줄여갑니다. 네. 지금 흑이 수가 너무 없어요. 여기는 뭐 그냥 이렇게 도도 이건데요. 네. 자, 안 될 것 같은데요, 이현 선수. 백이 지금 수가 거의 10수에 가깝거든요. 네. 흑은 뭐 한 7수 정도기 때문에 수는 좀 차이가 납니다. 저런 모습 보면은 이제 승부 옆에서 보다 보면은 좀 짠한 느낌이 들 때 있어요. 아, 오죽 이기고 싶었을까, 지기 싫었을까 하는 느낌 들고요. 뭐 승부사로서는 어쩔 수 없는 네. 평생 가지고 가야 참, 되는 숙명 같아요. 그렇죠. 이기고 지는 거는요. 좀 그렇습니다. 아, 지금 흑이 8수네요. 예. 백이 여기 좌충이 하나 있어서 8수고요. 백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8수고요. 흑은 일단 여기 패부터 이어야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10수. 10수가 넘습니다. 참 이게 바둑을 지는 걸 견디는 게 어려운데요. 네. 그래도 지금 루키 바둑 리그 출전하고 있는 선수들은 아직 바둑을 두는 게 훨씬 많을 테니까요. 예.
자, 한 수씩 조여가도 패가 없어도 한우진 선수가 이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수상자는요, 차이가 네. 많이 납니다. 예. 바둑판 절반이 잡혔고요. 절반보다 조금 안 되게 흙이 잡았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정말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이겼다 생각했는데 걔가 해보니까 진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잡았거든요. 네. 걔가 해보는데 왜 졌지? 막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지금은 다 조여 가도 백이 수상전에서 빠릅니다. 이현 선수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루키 선수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네. 다른 데서 뭐 다른 기전이나 뭐 세계 기전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훨씬 반가울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이 선수 거 중계했었는데. 네. 또 그렇게 되겠죠? 네. 뭐 전원은 아니더라도 여러 명의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서 앞으로 몇 년 후에, 몇 년 안에 또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돌 걷었죠? 지금? 네, 돌을 걷었습니다. 예. 이제 이현 선수 좀 괴로워하죠? 네. 침착하게 마스크를 갈아끼는 모습인데요. 네. 이게 저희가 이제 바둑을 초반부터 보지는 못했어요. 예. 근데 이 돌이 이미 잡힐 때쯤부터 봤는데요. 예. 그 전에 아마 이현 선수가 뭔가 수읽기 착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않고서. 때문에 저렇게 네. 괴로워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한우진 선수가 마지막 판을 승리하면서 네. 11승 3패가 됐는데요. 백불 계승입니다. 한우진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한우진 선수 11승 3패로 2위를 개인 다승 2위를 지금 확정 지었습니다. 자, 강지성 바둑 학원이 한종진 바둑도장에게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14라운드 승리로 우승을 결정지었습니다. 네, 조합하이톤 루키 바둑리그 강지성 바둑학원 우승했습니다. 바둑 유망주들의 꿈의 무대 2020 조합하이톤 루키 바둑리그 8개 팀 14라운드의 대결이 2020년 여름을 뜨겁게 달궜다. 출범 원년부터 함께해온 진남토건, 이봉창학회, 한국바둑중고등학교와 새로 합류한 바둑학교, 올덴마인드, 충암바둑도장, 한종진 바둑도장, 강지성 바둑학원까지 한국바둑의 미래를 이끌 루키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올 시즌에는 각 팀마다 프로 선수를 2명씩 선발해 더욱 높아진 대국 수준으로 바둑 팬들을 설레게 했다. 전반전 종료 시점에 돌아본 판세는 우리무중. 강지성 바둑학원과 한종진 바둑도장, 진남토건이 나란히 5승을 기록한 가운데 후반전 라운드가 숨쉴 틈 없이 이어졌고 13라운드 종료 결과 10승의 한종진 바둑도장과 9승의 강지성 바둑학원이 세 번째 시즌의 우승을 다투게 됐다. 최종 라운드에서 숨막히는 혈투 끝에 마침내 강지성 바둑학원이 한종진 바둑도장의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강지성 감독이 이끌고 1주명 권효진, 2주명 이현, 3주명 김범석, 4주명 안성호가 활약한 부산 강지성 바둑학원이
2020 조아바이톤 루키바둑리그에서 영광스런 우승을 차지했고 그 어느 해보다 파란만장했던 이번 시즌에 드라마틱한 결말을 선사했다. 이렇게 쭉 정리를 해서 보니까는 네. 감회가 새롭네요. 네, 참 드라마틱한 승부가 나왔는데요. 네. 참 강재성 바둑학원 팀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행운의 우승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네. 센 팀이기는 했어요. 처음부터 늘 센 팀이었는데 마지막에 일단 뭐 진바둑을 상대가 던진다든지 뭐 그런 네. 것도 있었고요. 운도 따라야 돼요. 네, 오늘 일단 큰 승부가 또 마지막 판에 네. 권효진 선수 그리고 아마추어 김범서 선수가 네. 승리를 하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네, 14라운드 결과와 종합 순위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강지성 바둑학원이 승리를 거두면서 조아바이톤 2020 루키 바둑리그 우승을 차지합니다. 네, 한종진 바둑도장 팀으로서는 참 너무 아쉽겠어요. 아, 10승 4패가 세 팀이에요. 개인 승수로 이 순위가 가려졌습니다. 여수 진남토건 팀이요. 결국 예. 이제 마지막 판에 승리를 했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강지성 바둑학원도 이기면서 세 팀이 이제 동률이 나면 개인 승수 차이가 좀 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위를 했고요. 네. 한국바둑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이제 중학교 팀과 고등학교 팀 두 팀이 나왔거든요. 네. 두 팀 모두 근데 좀 최하위에 머물렀었는데 좀 전력을 다듬고 나와서인지 일단 4등을 했고요. 네. 충남바둑도장이 5위. 네. 바둑학교 올드마인드 5승급 했는데 이게 개인 승수도 같으니까 이제 또 저기 아래 써져 있잖아요. 맨 아래. 네, 그렇습니다. 승자승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팀 간의 개인 승수가 있고요. 상위 지명 다승까지 있습니다. 그 결과 바둑학교가 6위, 올드마인드가 7위. 이붕장학회가 전반기 때 거의 전패를 했었는데 후반기 네. 때는 아주 뭐 많이 이겼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붕장학회는 또 이제 개인 그 다승 랭킹에 올라 있는 이제 오병우 선수도 있거든요. 네. 오병우 선수가 공동 2위였어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 판 여부에 따라서 이겼으면 이제 다승 공동 2위 네. 개인 성적으로는 좀 그렇게 되는데요. 자, 어쨌든 강지성 바둑학원이 드라마 같은 마지막 라운드 역전 우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14라운드가 정말 번개처럼 지나갔네요. 네, 저는 일단 오늘 바둑 너무 재밌게 봤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루키 선수들, 또 좋은 선수가 굉장히 많네요. 저는 네. 이제 대충만 알았었는데, 네. 참 보면 볼수록 매력 있는 그런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후배 기사들도 지금 이제 박지현의 소리가 많잖아요. 아, 근데 솔직히 루키 선수들이요. 예. 지금 저랑도 이제 나이가 10살 이상 차이가 나서 사실 저랑 이렇게 말 섞을 일이 거의 없어요. 예. 오히려 좀 서로 불편하고 오히려 좀 루키 선수들이 저를 불편해하는 예. 그런 사이인데요. 네. 이 선수들 뭐 저는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장래 우리 바둑계를 이끌어 나갈 동량들을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뭐 점 찍어놓은 선수도 있을 테고요. 응원하는 선수도 생겼으리라 믿습니다. 2020 루키, 조아바이톤 루키 바둑 리그 이제 마무리를 지을 시간입니다. 2021로 돌아와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해설에 수고해 주신 박지현 해설위원에게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지명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